이제 행사 시작에 앞서 함께해 주실 심사위원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컴퍼니 K의 도재원 팀장님. 다음은 BNK 벤처 투자 정훈 전무님. 마지막으로 CNT테크 전하성 대표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또한 피칭 기업 초청 관계자와 투자자, 벤처 캐피탈리스트 분들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일일이 소개해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자리해 주신 네빈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KDB 넥스트원 3기 참여 기업들의 IR 피칭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서는 지식 서비스 및 플랫폼 사업을 영위 중인 스타트업들의 발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제일 먼저 소개해 드릴 기업은 다리 소프트입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도로 안전 정보를 제공하는 다리 소프트의 노윤선 대표님을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도로 위험 정보 및 도로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리 소프트 노윤선입니다. 전 세계 교통사고 사망자는 매년 135만 명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그중에 절반가량은 도로 때문에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도로를 아주 잘 관리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사업이고 돈도 아주 많이 들죠. 자칫 소홀하면은 상당한 규모의 경제적 또 사회적 손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중요한 도로고 사실 도로의 중요성은 매일매일 더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저희가 도로를 관리하는 방법은 거기에 상응하는 만큼의 어떤 획기적인 변화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보시는 사진의 시차는 최소 150년인데요. 차이점이 느껴지시는지요? 지금도 여전히 도로 관리는 민원 또 순찰 굉장히 수동적인 방식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저희 다리 소프트는 AI, 빅데이터, IoT, 커넥티비티 기술을 도로에 저희가 적용을 했습니다. 상용화한 솔루션은 Road Hazard Information as a Service, 줄여서 리아스라고 하는데요. 준비한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리아스 도로 분석 장치는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떠한 자동차에도 굉장히 쉽게 탑재가 되고요. 주행 중에 바로 포톨, 도로 균열, 현수막, 쓰레기, 불량 안전 시선 유도봉, 각종 낙하물들을 즉각적으로 탐지를 하기 시작합니다. 화면에서 보신 인공지능 도로 분석 장치에는 아주 경량화된 AI 모델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두 개의 카메라 렌즈로 전방 4개 차로에 12개의 도로 위험물을 탐지합니다. 탐지 즉시 서비스 플랫폼으로 전송을 합니다. 이렇게 인공지능 도로 분석 장치가 알아서 도로 위험물을 탐지하고 전송하면 저희 데이터 플랫폼에서 스스로 학습이 되고 모델이 고도화됩니다. 강화된 모델은 즉시 서비스 플랫폼 그리고 도로 분석 장치에 적용이 되는 구조입니다. 즉, 데이터 to 모델 to 서비스가 자동으로 구현되는 원스톱 솔루션입니다. 도로 위험물 탐지부터 서비스까지 1초 내에 가능한 리아스는 도로 분석 장치, 그리고 서비스 플랫폼, 관제 소프트웨어 이렇게 세 가지로 기본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도로 관리는 물론 교통 관제, 자율주행 연동, 그리고 스마트 도시 등 적용 분야가 무궁무진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부터 지금 40대의 도로 분석 장치가 전국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요거는 열흘 전의 수치인데요. 오늘 현재 기준으로 저희가 그동안 탐지한 거리는 143만 킬로미터에 도달을 했고요. 저희가 그동안에 구축한 12가지의 도로 위험물 데이터셋은 500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지금도 데이터 모델은 계속 고도화되고 있고요. 2023년에는 50가지의 도로 정보를 더욱 정밀하게 서비스 하게 됩니다. 다리 소프트의 리아스는 가장 많은 도로 위험물을 동시에 탐지할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는 외부 시스템과의 연계성, 그리고 저희의 도로 위험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어떤 기능, 그런 것도 다 이제 구현이 돼 있고요.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가장 빨리 도로 위험물에 대한 서비스가 가능한 최강의 솔루션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세계 모든 도로가 다리소프트 리아스 솔루션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오늘도 내일도 도로 건설은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도로 노후화는 피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 밤낮으로 1년 365일 도로상에는 항상 자동차들이 달리고 있습니다. 해서 지금 리아스는 사실 이제 교통관리, 도로 안전 시장에 저희가 지금 진입해 있는 상태고요. 이어서 빅데이터 시장을 거쳐 2030년 800빌리언 USD로 추정되는 모빌리티 데이터의 핵심 기업으로 성장하고자 합니다. 다리소프트 리아스의 판매 방식에 따른 시장 규모는 TAM 46.2조, SAM 1.2조, 그리고 SOM 247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업 방식이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요. 현재 도로 위험 정보 솔루션은 4개의 패키지로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도로 분석 장치, 서비스 플랫폼, 그리고 관제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방식인데, 이것은 다시 저희가 구독 또 구축 모두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패키지는 데이터 연동을 통한 도로 위험 알림 서비스가 되겠고요. 네 번째는 저희가 그동안에 구축한 또 앞으로도 계속 확대 구축할 빅데이터 판매, 데이터셋 판매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공공사업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고요. 그 결과 상당한 결실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2022년 공공사업에 본격적인 진출을 기반으로 서비스 영역을 계속 확대해서 2024년에는 전국 도로 위험 정보 수집을 하겠습니다. 데이터 연계를 위한 기술적인 기능은 올해 현대자동차와의 프로젝트를 통해서 완료를 했고요. 마찬가지로 2023년 위험정보 데이터 알림 서비스를 수도권 중심으로 상용화한 후 2024년에 전국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임베디드 개발자이자 또 20년간의 성공적인 성과를 낸 해외 사업 전문가입니다. 저희 해외 파트너 사업 체계를 이미 구축을 했고요. 미국, 동남아, 유럽 거쳐서 2024년에 전 세계 10개국의 서비스 상용화하겠습니다. 공공사업의 안착, 그리고 데이터 사업의 실현, 그 다음에 해외 사업 진출을 반드시 실행해서 저희는 2025년에 국내 매출 500, 해외 655억 원, 총 1,150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겠습니다. 참고로 다음 주 저희 공급 솔루션 계약 체결이 확정이 돼서 저희는 올해 10.3억으로 이제 마감을 하게 될것 같고요. 2년 차에 BEP를 지금 앞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저희 다리소프트는 MDS에서 20년 함께한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MDS의 국내외 사업 성장과 MDS의 상장, 그리고 M&A를 통한 사업 확대에 중추적으로 함께했던 인물들입니다. 개발 조직 역시 매우 뛰어난, 더 훌륭하신 분으로 저희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17명이 지난 1년 11개월간 굉장히 서비스의 상용화, 그리고 사업화에 매진을 했고, 그 결과 아주 많은 성과를 낼수 있었습니다. 실시간 도로 위험 정보, 그리고 자율주행을 위한 도로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리더가 될 다리소프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리소프트였습니다. 이제 두 번째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엔달라이트입니다. 3D 디자인 소프트웨어인 엔닷캐드를 활용하면 누구나 쉽고 빠르게 메타버스 컨텐츠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엔달라이트의 박진영 대표님을 큰 박수와 함께 무대 위로 모셔보겠습니다.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기업, 세상에서 가장 쉽고 재미있는 3D 디자인 소프트웨어 엔닷캐드를 개발하고 있는 주식회사 엔닷라이트 대표 박진영입니다. 이전 페이지로 혹시 넘겨주실 수 있을까요? 네.
동영상이 나올 건데요. 보게 되실 동영상은 이제 저희가 얼마 전에 삼성 SDS 개발자 컨퍼런스를 메타버스 공간상에서 구축해드린 화면입니다. 이게 좀 렉이 걸리더라고요. 재생이 안 될까요? 네. 다행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3D 디자인 오브젝트는 다 저희가 개발한 3D 디자인 소프트웨어 엔더캐드에서 디자인된 파일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사실 이 공간이 로블록스 상에서 구축되었다고 말씀드리면 믿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메타버스 컨텐츠라고 하면 굉장히 네모반듯하고 로우 퀄리티의 그런 컨텐츠들을 생각을 하실 텐데요. 사실 그러한 부분들이 메타버스 컨텐츠를 생산해내는 크리에이터에 대한 이해 부족과 실제로 그들이 사용할 만한 3D 디자인 소프트웨어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제는 메타라고 불러야 하는 페이스북 그리고 MS까지 인터넷과 모바일을 이룰 그 다음 넥스트 혁신으로 메타버스를 꽂고 있습니다. 실제로 Z세대를 중심으로 굉장히 무섭게 성장을 하고 있고요. Z세대는 이미 유튜브의 3배 이상의 시간을 메타버스 공간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네. 이 Z세대들은 콘텐츠를 소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생산하는 주체로서도 사실 굉장히 존재감을 뽐내고 있는데요. 실제로 로블록스에 등록된 개발자 800만 명 중 80%가 10대로 구성되어 있을 정도로 굉장히 크리에이팅 영역에서 적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서 주커버그가 얼마 전에 실제로 크리에이터들이 크리에이팅을 할 수 있는 저작 툴에 대한 지원 그리고 그 결과물에 대해서 이제 가치를 부여해 줄 수 있는 이코노미 생태계에 대한 지원 계획을 밝힐 정도인데요. 이렇게 메타버스 생태계에서 유저로부터 생산되는 데이터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 부분을 굉장히 잘 지원하고 있는 로블록스의 경우에 하루에 5.5만 개 이상의 신규 콘텐츠가 매일매일 쏟아져 나오고 있고 이러한 부분이 로블록스가 메타버스 그 세계에서 굉장히 큰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원동력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 각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사에서는 각사의 전용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전용 제작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성을 살린 3D 디자인은커녕 단순히 큐브를 쌓는 형태나 혹은 아예 3D 디자인이 불가능해서 제공하는 3D 템플릿을 재배치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는데요. 실제로 굉장히 유저가 쉽게 콘텐츠를 만들 수 있게 지원해준다고 알려진 로블록스 스튜디오의 경우에도 정육면체나 원기둥 같이 기본으로 주어지는 기본 도형을 더하고 빼는 과정을 통해서 모델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예쁜 아이템을 갖고 싶고 그거를 팔아서 수익화를 하고 싶은 콘텐츠 소비자들이나 크리에이터들의 니즈를 충족시키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는 저희가 자체 개발한 3D 엔진을 기반으로 3D 디자인 소프트웨어 엔더캐드를 개발했으며 굉장히 쉬운 UX를 바탕으로 디테일한 3D 모델링이 가능한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텍스처 매핑이라고 하는 기능도 제공을 해서 굉장히 사실감 넘치는 3D 디자인 콘텐츠를 생성해낼 수 있는데요. 실제로 얼마 전에 제페토에서 굉장히 한정판에 고가에 팔린 구찌 모자를 한번 저희 엔더캐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참고 이미지를 불러와서 2D 기반으로 스케치를 한 뒤에 대칭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축 기준으로 회전을 시키면 이렇게 간단하게 모자가 완성이 됩니다. 여기에서 간단한 디테일 정도만 잡아주고 구찌의 패턴을 입히게 되면 굉장히 간단하게 모자가 완성이 되는데요. 이 모자를 로블록스 스튜디오나 유니티 등 다양한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적용을 시키면 실제 게임에서 적용할 수 있는 아이템으로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 엔더캐드에서 만든 3D 디자인 3D 디자인 파일을 말씀드린 로블록스뿐만 아니라 유니티, 마인크래프트 등 다양한 메타버스 플랫폼에 적용을 시키면 각각의 플랫폼에 적용 가능한 형태로 아이템을 제작을 할 수 있게 되고요. 비단 메타버스뿐만 아니라 뭐 같은 영역이라고 볼 수 있지만 XR 영역에서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례들은 저희가 실제로 상단에 저희 엔더캐드에서 모델링한 파일을 메타버스 공간에서 적용시켰을 때 보이는 화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실제로 지금까지 메타버스 콘텐츠를 만드는 영역, 게임 콘텐츠를 만드는 영역은 전문가들의 영역으로 여겨져 왔기 때문에 입문자를 위한 프로그램들은 존재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소프트웨어들로만 가득했었는데요.
저희는 입문자들도 쉽게 만들 수 있는 3D 디자인 소프트웨어, 하지만 표현 능력에 있어서는 부족함이 없는 소프트웨어로 포지셔닝 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실제로 메타버스 콘텐츠의 그 주축을 이루고 있는 Z세대들에게는 이 점이 굉장히 크게 어필할 수 있을 것으로 자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엔다캐드를 메타버스 콘텐츠 제작을 위한 넘버원 프로그램으로 포지셔닝하여 시장에 진입을 해 나갈 계획이고요. 엔다캐드에서 생성된 콘텐츠에 NFT를 결합해서 이것이 디지털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갖고 거래될 수 있는 마켓플레이스로까지 시장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렇게 저희는 엔다캐드를 바탕으로 콘텐츠 크리에이터와 그리고 메타버스 개발사 양쪽의 니즈를 충족시켜주고 싶은데요. 쉽게 콘텐츠를 생산하고 그것의 수익성을 다각화할 수 있는 채널로서 저희가 크리에이터들에게 니즈를 충족시켜주고 싶고, 그리고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사들은 쉽게 유저로부터 생산된 데이터를 확보하고 그리고 그들이 가지지 못하는 그 스튜디오 프로그램, 자신들의 메타버스 플랫폼 안에 그 스튜디오 프로그램을 내재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니즈를 해결해주고자 합니다. 저희 엔다캐드는 일단 무료 라이센스로 제공이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기업이나 기관 대상으로는 유료 라이센스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라이센스 수익과 그 다음에 프로모션 광고, 마켓플레이스 수수료를 저희 비즈니스 모델로 삼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그 메타버스 각각의 플랫폼 개발사들이 자신들의 스튜디오 프로그램을 내재할 수 있는 API나 SDK 서비스로 B2B 사업을 확장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저희는 올해 2월에 엔다캐드를 정식 런칭했으며, 런칭 이후에 계속적으로 가입자도 상승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한번 사용한 유저들의 평균 사용 시간이 3시간 7분 이상을 상회한다는 점인데요. 굉장히 높은 만족도를 가지고 유저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2026년까지 500만 명의 유저를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삼성전자 무선사업부에서 3D 런처를 개발했던 개발자 출신이고, 같이 개발을 이끌어주시고 계시는 리더분은 게임회사에서 3D 게임 엔진을 개발했던 엔진 개발 전문가입니다. 저희는 국내외적으로도 되게 독보적인 3D 엔진 개발력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저희가 KB 인베스트먼트와 캡스톤 파트너스로부터 프리A 투자 유치에 성공했으며, 이번 달 말에 예정된 프리에이 추가 투자 유치를 마무리 지어서 이렇게 확보된 자금을 바탕으로 네이버와 삼성전자에서 리더급 개발자 영입을 확정 짓는 등 이제 내년에 본격적으로 더욱더 빠르게 성장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누구나 상상을 현실로 만들 수 있도록 메타버스 콘텐츠 제작의 대중화를 엔달라이트가 이끌어 나가고자 합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엔달라이트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세 번째 순서는 유나이티드 어소시에이츠입니다. AI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사람의 음성을 인식하고 대화하는 영어학습 친구 에일라를 개발한 유나이티드 어소시에이츠의 정종현 부대표님을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류 교육의 진화와 기회의 평준화에 진심을 다하는 유나이티드 어소시에이츠의 정종현입니다. 대한민국의 높은 영어 사교육 한 5조 정도가 되는데요. 그 사교육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영어 말하기 수준은 132위, 최하위에 속해 있습니다. 굉장히 현실적으로 보면 영어를 발화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적고요. 그 다음에 구조적으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영어하고 말하기는 여기에 계신 여러분, 저, 그리고 아이에 있어서 평생의 숙제입니다. 특히 영어 말하기가 수세평가에 들어가면서 더 많은 고민이 생겼는데요. 기본적으로 영어를 습득하는데 필요한 임계치가 자라 임계량이 4,300시간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초중고 영어 근교육 시간을 뭐 문법이라든지 다 합쳐서 총 730시간인 거죠. 그러니까 필요에 비교하면 한 16%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조금 더 언어 교육을 들어가 보면 실제 학습에 필요한 10%, 즉 포멀 러닝의 대부분의 공사 교육 투자가 이루어져 있고요. 이렇게 국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언어 교육은 다 아시다시피 특히 사회 경험 학습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사회 경험학습이라는 부분은 결국은 동료학습이겠죠. 내 또래의 친구를 통해서 언어를 배우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생각했습니다.
누구나 가질 수 있는 AI 영어하는 친구. 다 상상해 보시면 내 아이한테 원어민 영어하는 친구를 주면 어떨까? 이게 저희 아이디어의 시작이었습니다. 저희 제품명은 에일라입니다. 에일라는 13살이고요. 피메일입니다. 그리고 뉴욕 태생이고요. 그리고 매우 똑부러진 성향에 능동적이고 굉장히 활발합니다. 이런 친구가 저희 사용자를 만나게 되면 우리 저희 친구를 사귀게 되면 어떨까요? 굉장히 조금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에일라는 먼저 다가갑니다. 먼저 말을 걸고 그리고 사용자가 말을 좀 어색하게 문법에 틀리게 말을 하더라도 굉장히 친절하게 어색하게 부끄럽지 않게 대화를 나눌 줄 압니다. 그리고 이런 대화들은 기억을 기반으로 해서 끊임없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저희 서비스는 집 아니라는 집안 그리고 태블릿 그리고 자동차 향후 메타버스까지 다양한 플랫폼과 연동을 해서 좀 더 폭넓은 발화 환경을 조성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에일라가 저희 집에 있으면 어떨까요? 예를 들면 집안에 스마트 IoT 센서들이 있죠. 그리고 IPTV가 있습니다. 에일라와 이런 센서도 연동이 되면 평범한 집이 원어민의 홈스테이로 전환이 됩니다. 예를 들면 아이가 집에 들어오면 헤이 존, 오늘 학교 어땠어? 배고파? 뭐 이런 형태로 이야기를 먼저 건넬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에일라가 아이의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 인바이드가 되면 평범한 일상이 영어 액티비티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 환경에 가면 쇼핑몰에 가면 에일라가 먼저 쇼핑몰에 우리 롤플레이 해볼까? 라고 할 수 있겠죠. 저희 프로토타입입니다. 특히 사용자가 처음 사용하는 친구가 영어로 대화하기 되게 어렵잖아요. 그걸 도와줄 수 있도록 아이다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케이터 챗봇인데요. 영어를 조금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친구가 있고요. 그리고 이 모든 대화는 저희 메모리 센터에 다 기록이 되게 됩니다. Have you heard about Korean boy group BTS? Who are they? They are the Bangtan 소년단. Have you heard about them? Yes, I have. Can you describe all the members of BTS? Jungkook, June 15, 1997. The Maknae, a vocalist and visual. Jungkook is kind of mysterious with an exotic style that makes him quite unique from other guys. He loves playing soccer. His hobbies are listening to music, singing and cooking. 이런 형태로 사용자와 공감 대화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사용자가 좋아하는 주제를 가지고 대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대화들은 어떤 단어별 그리고 어휘 그리고 언제 얼마 오랫동안 대화를 나눈지가 데이터로 다 쌓입니다. 그리고 어떤 주제로 나왔는지도 데이터 쌓이고 특히 아이가 어떤 나쁜 말을 한다든지 안 좋은 이야기를 했을 때 저희는 자동으로 그 단어를 그 자동으로 대응해 줄 수 있는 엔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이렇게 톡시티 엔진으로 구분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모든 데이터들은 리포트로 형태로 해가지고 학부모를 하든지 그리고 학습자한테 제공을 하게 됩니다. 저희 서비스의 기술력은 감정 공감 대화 모델을 기본으로 합니다. 네 가지 모델을 기반으로 만들어지고 있고요. AI를 사용할수록 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고 내 이야기를 더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평생 내 친구가 될 수 있는 AI를 저희는 제공하고자 합니다. AI 경쟁력입니다. 저희 경쟁력은 다른 경쟁사 대비해서 다른 다 시나리오 텍스트 기반으로 하는 엔진에 비교해서 저희는 유일하게 기억 기반으로 능동적 대화 모델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영어 노출이라든지 발화력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 목표 시장은 초기 진입 시장으로 760억 원 정도 시장을 보고 있고요. 제 주변에 이제 많은 아이들을 초기부터 수용도 조사를 통해서 어떤 영어 공백기가 있는 아이, 혹은 영어 수업이 부족한 아이, 그리고 그 영어 화상 영어를 하는데 심리적으로 비용적으로 부담을 갖고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저희의 포지셔닝은 대부분의 견제사들은 초기 비기너와 그 다음에 하이 레벨의 아이를 대상으로 시장이 양분화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양분화되어 있는 시장의 간극을 좁히는 역할로 저희의 포지셔닝을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3개의 조직과 20여 명의 전문가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콜롬비아 대학에서 인공지능을 전공한 저희 임재원 대표, 그리고 경현대 CTO, 임대원 개발자를 통한 이제 개발팀과 저와 심진경 팀장, 임재원 팀장을 주축으로 한 서비스 기획팀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올해 IITP의 ICT R&D 주관기관으로 선정됨으로써 4.2억을 지원받았습니다. 올해 1월부터 카이스트가 이에 따라서 저희 공동개발 연구기관으로 필요 기술을 개발해 주시고 계시고요. 저희 필요한 학습 설계 부분은 산학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올해를 시작으로 해서 한 3년 안에 글로벌 진출하는 계획을 단계별로 잡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기술만 받쳐준다면 아이들은 스스로 배운다라고 저희는 확신합니다. 전 세계 모든 초등학생이 각자 한 명의 AI를 가지는 그날이 오기를 저희는 꿈꿉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나이티드 어소시에이츠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번째 발표 기업은 셀버스입니다. 셀버스는 최근 KDI덴에서 사명을 변경한 스타트업으로 매장의 무인화와 비대면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셀버스의 김기동 대표님을 큰 박수와 함께 무대 위로 모셔보겠습니다. 저 김기동입니다. 가상 매장과 비대면 무인화 서비스가 융합된 옴니채널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셀버스입니다. 최저임금과 지금 코로나를 통해서 매장에서는 고정비 부담과 비대면 트렌드에 따라서 매장 위기와 변화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비대면 일상화가 된 지금 매장에서는 체험 및 소통이 제한되었고 상당수 많은 오프라인 고객이 온라인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부분 때문에 상당히 많은 매장이 폐업을 하고 있는데 한 통계에 따르면 코로나 기간에 폐업한 매장은 45만 개, 부채 규모로는 66조 원, 91.6%가 온라인 판로를 찾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듯 고정적인 어떤 정통적인 매장 운영 방식에서 새로운 매장 운영 방식과 고객 연결을 위한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이러한 문제를 가상 매장과 비대면 서비스가 연결돼서 온 오프라인 매장 경험이 이어지는 옴니채널 플랫폼으로 찾아보려 합니다. 이 옴니채널에 대한 개념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기간 동안에 곳곳이 나타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영국에 있는 파페치 매장 같은 경우 온라인에서는 어플리케이션으로 오프라인에서는 키오스크로 온 오프라인 고객 지속을 위한 디지털 기술을 도입하면서 기존의 오프라인 매장 역할을 판매만을 한 것이 아닌 어떤 매장을 하나의 채널로서 역할을 하는 방식으로 매장의 체질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저희 플랫폼은 크게 두 가지 서비스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가상 매장 앱 서비스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오프라인 매장 손 안으로 옮기는 개념인데 매장용 앱을 통해서 가상 매장 앱을 만들면 그래서 가상 매장의 사용자 앱이 반영이 됩니다. 사용자 앱에 반영된 그 가상 매장 오프라인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에서 매장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홍대 매장을 반영한 사진이고 지금 360도로 공간을 보면서 어떤 제품 정보를 볼 수가 있고 제품 구매나 어떤 그 매장 안에 있는 영상도 볼 수 있으며 실시간으로 점주랑 채팅, 음성, 라이브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이런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이런 가상 매장은 국내에 사례가 있는데 기존에는 이제 단일 브랜드 형태로 가상 매장 서비스가 구축되어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시간과 비용이 높고 사용자 접점이 낮은 반면에 저희 서비스 같은 경우는 매장용 앱을 통해서 손쉽게 가상 매장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낮고 무엇보다 많은 매장과 회원이 몰려있는 공통 플랫폼 형태로 사용자 접점이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이렇게 온라인에서 매장 경험을 하면 오프라인에서는 비대면 무인화 서비스 통해서 그 경험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저희가 개발한 키오스크 식용유 기반 그리고 생활 기반 키오스크 플랫폼이 있고 저희가 제휴된 어떤 서빙 로봇 생체인식 그리고 게이트사와 서비스가 연동돼서 매장은 비대면 무인화로 어떤 고객의 비대면 트렌드에 맞는 편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계속 고객이 유지되고 지속하면서 순환되게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장치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포인트와 이제 스탬프 적립과 사용이 있습니다. 가령 앱에서 어떤 매장을 방문하거나 제품 구매하면 스탬프를 얻을 수 있고 이 스탬프를 오프라인 비대면 서비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수단으로 제공됩니다. 반대로 비대면 문의나 서비스를 오프라인에서 사용하면 포인트를 얻어서 앱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 저희는 현재까지 386만 건의 주문 수 중에 42만의 적립 회원수가 발생하였고 이 중에 어플리케이션에 가입한 회원은 5만 5천 명입니다. 이런 온라인과 오프라인 서비스를 제어하기 위해서 저희는 미들웨어 서비스를 매장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미들웨어 서비스를 통해서 매장에서는 실시간으로 주문 확인과 출고 그리고 서빙 목과 같은 이러한 서비스들 제어가 가능합니다. 기타 통합 운영 관리 사이트를 통해서 어떤 제품 정보나 통계 같은 일원화 운영 관리가 가능하고 앱이나 키오스크 유휴 영역을 활용해서 기업 광고를 유치해 송출하면 이 수익에 대한 부분들을 매장에 쉐어하는 방식으로 공간 수익성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저희 서비스는 기존에는 이제 스마트 오더 앱과 키오스크가 융합된 비대면 무인 주문화 서비스를 사업을 하고 있던 회사여서 그 비대면 주문 서비스에 대한 강점은 가져가고 그 스마트 오더의 부분을 이번에 가상 매장 앱으로 피보팅하면서 경쟁자 대비해서 온오프라인 결합 위치가 높은 옴니차이라는 시장을 지금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수익 모델은 어플리케이션 경우 수수료와 구독 그리고 하드웨어는 렌탈 및 판매로 되어 있고 매장당 100에서 300만 원에 대한 부분을 비용을 측정하면 시장금은 2천억 원에서 1조 8천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셀버스는 기존에 동원원푸드나 더치앤맨 같은 크고 작은 19개의 프랜차이즈와 제휴가 되어 있고 다수의 소상공인 매장과 이번에 이제 홍대나 문정로 로데오 상장과 같은 상종과 7개의 제휴가 되어 있습니다. 서비스의 이점 등 매장 1,300개이고 이번에 홍대 소상공인 상점과부터 가상 매장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식음료 기반으로만 매장이 사업이 진행되다가 이번에 가상 매장 앱 기반으로 어떤 패션이나 브랜드 이런 생활 기반의 매장으로 확장을 하려 합니다. 해외 시장 같은 경우는 제휴 프랜차이즈 기반으로 진출 기반을 조성하려 합니다. 저희의 가장 큰 장점으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서비스를 동시에 운영하는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온라인상에서는 어플리케이션 통해서 매장 진출 빠른 진출과 확장을 하고 오프라인상에서는 하드웨어로 매장 사용자들을 락인하는 것이 핵심 영업 전략이라 생각합니다. 작년 10억 3천만 원 매출을 달성했고 올해는 12억 그리고 내년에는 50억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가상 매장에 대한 부분들을 고도화할 것이고 지역사회 옴니채널을 하나씩 만들어가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마지막으로 실버스는 많은 사람들과 매장의 연결을 쉽고 빠르게 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비전 아래 11명의 임직원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식회사 셀버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셀버스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1부 피칭의 마지막 순서는 플리퍼 코퍼레이션입니다. 코딩 없이도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 앱 빌더 서비스 힙빔을 개발하여 제공 중인 플리퍼 코퍼레이션의 석정훈 대표님을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코딩 없이 모바일 앱을 만들어낼 수 있는 앱 빌더 서비스 힙빔을 운영하고 있는 플리퍼 코퍼레이션 대표 석정웅입니다. 모바일 앱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보통 3천만 원 이상의 개발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은 저희가 외주 개발사로부터 받은 10페이지짜리 간단한 SNS 앱 개발 견적입니다. 4,230만 원의 개발 비용이 발생하였는데요. 저희 힙빔에서는 동일한 퀄리티의 동일한 결과물을 이틀 만에 300만 원의 비용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모바일 앱 개발 생태계를 혁신하고자 하는 저희 힙빔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인의 하루 평균 모바일 기기 사용 시간은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한 해 평균 200만 개의 앱이 새롭게 출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바일 앱 개발자의 숫자는 시장의 수요를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기업들은 대학 전공자 대비 3배 이상의 신규 개발자를 필요로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은 국내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저희 힙빔은 모바일 앱 개발 전 과정에서 개발 리소스를 절감하고
시장의 개발자 부족과 과도한 개발 비용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힙빔 솔루션의 핵심은 모바일 앱 개발 과정을 기능 단위의 플러그인으로 모듈화하는 것입니다. 개발자는 필요한 기능을 구현하는 플러그인 모듈을 각각 만들고 이것을 마치 블록처럼 순서에 맞게 배치하는 것만으로 기존과 동일한 완성도의 앱을 출시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식을 통해서 개발자들은 기존 코딩 업무를 최대 80%까지 절감할 수 있으며 앱 개발을 위한 경험과 역량이 다소 부족한 주니어 개발자들도 적극적으로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힙빔에서 만들어진 플러그인은 재사용이 가능하고 또한 다른 개발자가 만든 플러그인과도 자유롭게 호환돼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즉 개발자들 간에 서로 플러그인을 공유하면서 협업하거나 혹은 비개발자가 원하는 플러그인을 가져와서 노코딩으로 앱을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실제 사용 프로세스를 보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자는 자신이 만든 플러그인을 저희 힙빔 플러그인 스토어를 통해서 판매할 수 있습니다. 앱 개발을 원하는 고객은 힙빔 스토어에서 원하는 플러그인을 가져와서 자신의 대시보드에 배치하게 됩니다. 이렇게 선택된 플러그인에 대해서 저희 힙빔 엔진이 자동으로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것을 어플리케이션 형태로 고객에게 제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저희는 개별 플러그인에 대한 UI 편집이 가능한 편집 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힙빔 엔진이 플러그인 내부의 이미지를 자동으로 변환해서 고객에게 편집 가능한 형태로 제공합니다. 사용자는 구성 요소의 배치, 색상, 배경 등 모든 디자인 요소들을 자유롭게 드래그 앤 드랍 방식으로 편집할 수 있으며 이렇게 만들어진 결과물은 그대로 앱에 적용되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좌측에 있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모든 부분들이 모듈화되어 있고 노코딩으로 만들었으면서도 일반적인 앱과 동일하게 훌륭한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특정한 기능을 추가하거나 혹은 일부 기능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코딩만 진행하면 되기 때문에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4,500만 원짜리 프로젝트를 300만 원에 진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현재 쇼핑몰, 채팅, 그리고 SNS와 예약 플랫폼에 대한 개발을 80% 이상 노코딩으로 제공하면서 고객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10개의 카테고리로 어플리케이션을 분류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더 많은 카테고리에 대해서 노코딩 앱 개발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저희는 모바일 기기에 네이티브 기능을 자유롭게 제어할 수 있는 네이티브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 보여드린 일반적인 앱뿐만 아니라 보통 높은 수준의 개발을 요구하는 IoT 앱 개발도 노코딩으로 진행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 기업들과 솔루션을 모듈화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이 IoT 앱 개발 분야에서 5에서 10억 정도 매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앱 개발 시장의 규모는 연간 14조 원 정도입니다. 미국의 가트너나 포레스터 리서치 등은 2024년까지 전체 앱의 65%가 앱 빌더를 통해 만들어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고 실제 이 시장은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현재 30개 정도의 앱 빌더가 활발하게 서비스되고 있으며 앱 빌더 기업에 대한 투자나 M&A도 매우 잘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앱 빌더 서비스들에는 근본적인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빌더로 만들어진 앱이 외부 개발자의 소스 코드와 호환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앱 빌더를 사용하는 고객들은 빌더가 제공하는 템플릿 안에서만 앱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이러한 방식의 템플릿 형태의 앱 빌더를 통해서는 고객의 다양한 개발 수요를 전혀 만족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빌더가 실제로 혁신적으로 앱 개발 리소스를 절감하고 있음에도 현재까지는 주로 쇼핑몰 앱 개발에만 사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저희 힙빔 플러그인은 외부 소스 코드와 자유롭게 연동될 수 있기 때문에 고객이 자신의 서비스의 차별성이라고 생각되는 부분만 따로 개발해서 기존 노코딩 리소스와 함께 사용하거나 혹은 기업이 가지고 있는 솔루션을 그대로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드는 것도 가능합니다. 빌더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개발과 동일하게 형태나 기능에 제한 없는 개발이 가능하다는 것이 저희의 가장 큰 차별성입니다. 이에 대해 저희는 두 가지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발자가 힙빔 솔루션을 사용하여 자신의 클라이언트에게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주고 저희에게 라이센스 비용을 지불하는 리셀러 모델이고 두 번째는 비개발자 고객이 원하는 플러그인을 조합하여 노코딩으로 앱을 출시하는 노코딩 플랫폼 모델입니다. 저희는 KDB 넥스트원 기간 동안 많은 성과를 이루어냈고 서울대 기술지주와 스마일게이트 인베스트먼트로부터 성공적으로 투자 유치를 해서 시드라운드를 클로징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15억 원 정도의 매출을 만들어내면서 시리즈 A 단계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15,000개 이상의 앱을 만들어내면서 글로벌 1위 앱 빌더 기업이 될 것이고 오늘 이 데모데이 자리가 그 시작이 될 것임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앱빌더를 가장 잘 만들어낼 수 있는 글로벌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6년간의 스타트업 운영 그리고 앱 출시 경험을 통해서 이 시장을 이해해왔고 저희 CTO는 16년차 개발자로 이 분야에서 최고의 경험과 기술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6명의 훌륭한 개발자들이 풀타임으로 저희 힙빔을 함께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누구나 팀의 개발자를 포함하지 않고도 자신의 아이디어를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새로운 에코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세상을 좀 더 멋진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혁신이 저희 힙빔으로 인해서 조금 더 빨라지고 조금 더 쉬워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플리퍼 코퍼레이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1부 5개 기업 발표를 마쳤습니다. 이제 1부 발표를 하셨던 5개 기업 대표님들을 무대 위로 모시고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또한 현재 2022년 상반기 KDB 넥스트원 4기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 KDB 넥스트라운드 온라인 플랫폼을 방문하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은 약 10분간 진행될 예정으로 간결한 질문과 대답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심사위원분들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발표들 잘 들었습니다. 저는 그 다리 소프트의 노윤선 대표님한테 질문이 있는데요. 그 저희 서비스의 1차적인 고객사로는 뭐 예를 들면은 뭐 지자체 뭐 아니면은 도로공사 같은 정부 기관일 것 같은데 저희가 추가로 뭐 2차적으로 추가 고객사는 어떤 것들이랑 어떤 식의 사업을 더 진행을 할 수가 있을지랑 그리고 저희 또 해외 진출을 계획하고 계신데 그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 데이터 수집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공공 분야에 저희가 집중하고 있는 거는 맞고요. 그걸 기반으로 이제 저희는 1차적으로는 데이터를 전국 지역, 전국의 데이터를 다 수집하는 게 목표고요. 아까 그 후에는 고객군이 어떻게 되냐고 이제 물어보셨는데 사실 저희는 이제 자동차 회사 그리고 보험회사 아까도 이제 저희 데이터를 기반으로 도로 위험 알림 서비스를 상용화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도 회사들하고 이제 좀 논의 중에 있습니다. 자동차 회사하고도 이제 저희의 그 데이터를 어떻게 연계하는 방식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고요. 해외에도 저희 국내랑 비슷한 모델로 첫 번째는 이제 그 지자체 공공 쪽의 그 파트너 전문 그 파트너랑 이제 같이 사업하는 것들을 논의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사실 미국이 이제 굉장히 도로도 넓고 또 굉장히 많은 화물차들이 다니고 있는데 특정 그 화물차 회사하고도 지금 사업 협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저 BNK 벤처 투자의 정훈입니다. 아주 수준 높은 발표들 정말 잘 들었고요. 저는 먼저 그 유나이티드 어소시에이츠 대표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예, 지금 이제 개발하신 AI 모델의 영어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이런 비슷한 종류의 앱들도 많이 나와 있고 서비스도 좀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타겟하시는 거는 이제 일반 성인보다는 초등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추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결국은 이러한 그 영어, 이게 이런 언어 모델 자체가 결국은 이제 챗봇의 알고리즘과 사실은 큰 차이는 별로 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결국은 그렇다면은 이제 뭐 구글의 람다라든지 지금 네이버도 뭐 하이퍼클로와 같이 이러한 이제 언어 모델들을 많이 개발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러한 그 언어 모델들하고의 차이점이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 게 있는지가 사실 좀 궁금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교육이라는 거는 결국은 서로 인터랙티브한 사실 상호작용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이제 유초아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가 이제 얼마나 이 말을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 자체가 예, 얼굴의 표정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음성의 이제 이런 떨림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도 좀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직은 그러한 서비스가 개발이 되어 있지는 같지는 않은데 향후에 이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준비가 되어 계신지 이런 부분에 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 첫 번째 질문 주신 것과 같이 이제 사실 휴먼 AI라고 해서 많은 형태의 이제 그 서비스들이 기술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가령 저희들이 갖고 있는 차별점은 이제 두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한 가지는 개인화된 기억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대화의 기억을 갖고 있으면 이 아이한테 그 기억 기반으로 이제 먼저 이야기를 해줄 수 있다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이제 다양한 이제 챗봇들이 이제 시나리오 기반이 아니라 흔히 말하는 이제 자유 대화 모델을 개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이게 문맥에 맞게끔 주제에 맞게끔 이걸 컨트롤하기가 되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 자체적으로 이제 그 기술을 통해서 이걸 문맥에 맞게 대화가 이어지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큰 차별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렸던 이제 저희가 사실 언어 챗봇을 이제 개발하면서 가장 많이 느끼는 부분인데 사실 어른을 대상으로 하기 더 쉬워요. 왜냐하면 이제 어른들 이미 언어에 대한 부분도 있고 저희에 대한 이해도가 좀 높죠. 하지만 아이를 해보기 더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아이가 어떤 언어를 할지 어떻게 대응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서 저희가 사실 개발에 대한 부분이 시간이 좀 더 소요된 부분이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 저희 이제 초등학교 교사 선생님이라든지 이제 저희 자문단을 통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좀 해결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저희가 이제 서비스 관련돼서 이제 세 번째로 말씀드렸던 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아이들이 어떻게 이게 어떤 식으로 아이들을 서비스 할 것인가를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 이제 저희가 원하는 거는 사실 아이한테 이게 공부다, 학습이다라는 거 인식을 안 했으면 좋겠다가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고 아이가 조금 말이 틀리더라도 대화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흥미 위주로 좀 서비스를 해주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한테 교정이 필요한 부분은 추후에 리포트 형태로 해갖고 제공하는 걸 고려하고 있습니다. 네. 아, 시간이 없나요? 네, 안 됐습니다. 근데 이제 간결하게 답변해 예,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엔달라이트 박진영 대표님 그리고 셀버스 김기동 대표님 플리퍼 코퍼레이션 석종 대표님 순서로 그냥 간략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뭐 보육하면서 쭉 세 분 대표님 이제 배웠었고 그래서 이제 그냥 미래 지향적인 좀 질문을 드리자면은 일단은 그 엔달라이트는 현재 유저가 그래도 이제 한 몇만 정도 현재 형성이 되어 있지. 지금 현재 유저가 몇 명이죠? 만 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정도인데 지금 이제 500만 이렇게 좀 그 큰 그 유저를 확보하겠다라는 계획을 좀 발표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 사실 이런 용역 형태로도 사실 메타버스가 지금 되게 핫하니까 네. 그런 것과 유저 확보를 사실 병행하셔야 되는데 네. 어쨌건 그런 비중을 어떻게 두실 건지 또 유저 확보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좀 전략이 있으면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유저 확보 부분을 사실은 외주 용역보다는 당연히 더 크게 보고 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시장에 진입을 해나갈 때 물론 저희 자체적으로 엔더캐드를 활용하면 메타버스 콘텐츠 구축이 가능하다라는 점도 분명히 저희 자체적으로 마케팅 포인트로 삼겠지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이제 제페토나 로블록스 쪽에 애초부터 시장에서 잘하고 있는 플레이어랑 같이 협력해서 진행하는 방향을 먼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페토랑 지금 어느 정도 얘기를 시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셀버스 김미동 대표님, 그 사실 이제 가상 매장 개념을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지금도 이제 엔더라이트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프라인 예. 사실 매장도 메타버스 세상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예, 그럼 3D 기반으로 아까 3D 카메라까지만 보이셨는데 뭔가 3D 기반으로 각각의 가상 매장을 좀 만들고 메타버스 향해 옴니 채널도 구현이 가능할 것 같아요. 예. 혹시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간략하게만 설명해 주시죠. 아, 네. 지금은 이제 그 매장에 대한 320도 콘텐츠가 이제 실사 콘텐츠인데 이번에 이제 우연찮게 KDB 네스트원 프로그램 중에 기술 이전에 대한 부분들을 연계해 준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 각이 대해서 그 360도 이미지 실사를 그래픽으로 전환하는 그런 부분들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 연계시켜 줘서 1월 달부터 그런 부분들을 같이 진행해 해주기로 예, 이렇게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렇게 연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기술적인 보완을 해서 실질적으로 매장에 대한 부분들을 실사가 아닌 어떤 그래픽 기반을 메타버스화하는 것이 저희가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계속 고도화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석 대표님 마지막 질문인데요. 지금 사실 UI UX를 구현하는 부분들은 지금 사실 많이 구현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앱이라는 게 기능적인 부분도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기능 구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어떻게 이제 좀 고도화하실 건지에 대한 계획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현재는 저희가 SNS, 쇼핑몰, 그리고 채팅, 예약 플랫폼 네 가지 카테고리에 대해서 80% 정도를 노코딩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저희는 10개 정도 10개 정도 카테고리로 앱을 나누고 있고요. 그래서 뭐 내년도 상반기 정도가 되면은 10개 모두 이제 80% 정도 노코딩으로 구현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나머지 20% 정도에 대해서는 고객들이 저희가 실제로 고객들을 만나보니까 자신의 아이디어 가 들어가는 특별한 기능들을 하나씩은 필요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제 매뉴얼로 개발을 해서 기존 대비 10%에서 20% 정도 매뉴얼 개발,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노코딩, 이렇게 해서 리소스를 절감하는 방향으로 내년에는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예, 일부 기업의 질의응답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들은 다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듣다 보니 궁금한 점이 참 많은데요. 시간 문제상 간결하게 부탁드리는 점, 저도 참 아쉽습니다. 넥스트 라운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오늘 발표한 15개 기업에 직접 소통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부 5개 기업의 IR 피칭을 시작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제조 및 데이터 분야의 사업을 영위 중인 스타트업들의 발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첫 번째 발표 기업은 메디웨일입니다. 간단한 망막 검사만으로도 심내혈관 질환을 예측할 수 있는 솔루션을 개발한 메디웨일의 최태근 대표님을 큰 박수와 함께 무대 위로 모셔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메디웨일 최태근 대표라고 합니다. 저희 메디웨일은 망막 AI 바이오마커를 이용해서 심혈관, 콩팥, 그의 전신질환을 예측하는 AI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 눈으로 전신질환을 볼 수 있다고 하는 말이 다소 의아하게 들리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눈은 사람의 몸에서 유일하게 혈관을 직접 관찰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저희는 이런 눈의 잠재성을 잘 이해하였고 이것들을 실제로 좀 입증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메디웨일은 망막 전문의이자 역학공 전문가인 이명택 선생님과 제가 둘이 창업한 회사입니다. 저는 25살이라는 아주 어린 나이에 중증도 녹내장을 진단받게 되었습니다. 제 오른쪽 눈의 시야가 절반이 남을 때까지 거의 자각 증상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지만 아주 침묵 속에서 자각 증상이 거의 없이 일어나는 증상들이 굉장히 전신 질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심혈관 질환입니다. 저희는 눈을 통해서 이러한 치명적인 전신질환들을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미리 예방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제가 오늘 드릴 이야기는 실제로 저희가 어떻게 이러한 AI 솔루션을 의료기기화 시켰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회사를 세 가지 간단하게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풀고 있는, 저희가 제공하는 이 솔루션은 헬스케어에서 가장 큰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심혈관 질환, 그리고 비슷한 원인으로 일어나는 혈관성 문제로 인한 콩팥이라든지 이런 대사성 질환들은 헬스케어 산업 내에서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망막 검사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 아이템이 마켓 핏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아주 강력한 임상 증거들을 통해서 망막으로 이것이 가능함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잘 아실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심혈관 질환은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망에 이르게 하는 전 세계 1위 사망 원인이자 가장 많은 어떤 의료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심장은 아주 사일런트 킬러, 그러니까 아주 조용한 침묵 속의 살인자라고 불릴 만큼 자각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흉통 또는 협심증을 느꼈을 땐 이미 이런 심장의 스텐트 시술이 필요한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심내혈관 질환에 의한 사망을 막기 위해서 의학적으로는 두 가지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심혈관 질환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대사 조절의 약물 처방,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런 다소 직접적으로 스텐트를 넣는 이러한 치료적인 요법이 있습니다. 저희는 약물 처방을 위한 심혈관 위험 평가 영역에 있고 저희와 유사한 회사가 미국에 있는 레날리틱스 그리고 에어닥 이런 회사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심혈관 위험 평가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진료 지침에서 심장 CT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소 의아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심장 혈관, 심장 검진을 위해서 심장 CT를 찍는다고?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이 진료 지침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심장내과 전문의를 만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국과 유럽처럼 심장내과 전문의를 직접 만나기 힘들고 어떤 주치의단에서 이것들이 해결돼야 되는 곳에서는 심장 CT를 이용해서 이런 심혈관 예방 약물을 처방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가이드라인의 표준으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임상 증거들이 심장 CT가 정확하게 이것을 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낮은 접근성입니다. 모순적이게도 이런 1차 의료 환경에서 심장 CT에 의한 위험평가가 필요하지만 심장 CT를 1차 의료에 접근하는 것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차 의료 환경에 사용 가능한 망막을 기반으로 한 이런 정확한 심혈관 위험평가 솔루션인 RETCVD를 개발하였습니다. 이것은 간단한 망막 검사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지속 가능하고 접근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또한 매우 정확합니다. 정확도의 수준은 방금 언급드렸던 심장 CT만큼 정확합니다. 이러한 망막 바이오 마커를 개발한 것은 저희가 최초로 시작한 것은 아닙니다. 수많은 어떤 연구자들에 의한 임상 증거들이 이런 탑티어 최고 수준의 의학 저널에 출판이 되었습니다. 란셋, NJM, 자마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2004년엔 사람이 직접 계산한 이런 망막 스코어를 가지고 심혈관 위험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는 논문이 NJM에 실렸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런 AI를 이용한 망막 AI 바이오마커의 영역에서는 선구자입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강력한 임상 증거는 란셋 디지털헬스의 두 편의 논문으로 출판되었습니다. 저희 첫 번째 논문은 망막 AI 스코어가 정확하게 전신질환들을 어떤 예측해낼 수 있는 그 연관성에 관한 논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망막 AI 바이오마커를 이용한 저희 의료기기가, 소프트웨어 의료기기가 실제 심혈관 질환의 발생을 심장 CT 수준으로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건 이제 심장 CT를 이용한 심혈관 발생 예측과 저희 망막 검사를 이용한 심혈관 발생 예측입니다. 5년간의 심혈관 발생 예측을 했었을 때 동등한 수준으로 이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란셋 디지털헬스에 출판된 논문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망막을 이용한 또는 전신질환의 위험평가를 하는 영역에서는 에어닥과 레날리틱스라는 회사를 언급드렸었습니다. 에어닥은 저희와 마찬가지로 망막 AI를 기반으로 전신질환을 예측하겠다는 중국 회사입니다. 홍콩 증시에 상장돼 있고 거의 유니콘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회사는 임상 증거를 확보하거나 어떤 전신질환을 예측할 수 있다는 어떤 제품화가 된 것들을 아직 내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제품화나 임상 증거에서 한 1, 2년 정도 앞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 상장된 레날리틱스라는 회사도 유니콘에 가까운 기업입니다. 그리고 혈액 마커를 이용한 신장, 콩팥의 위험 예측을 하는 회사입니다. 현재 FDA에 서브미션을 했고 저희보다 한 1, 2년 정도 사업화가 앞선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혈액 마커를 이용한 콩팥이 타깃이기 때문에 다소 저희가 더 많은 포텐셜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제가 빨리 FDA에 어프로치해서 이런 부분을 극복하려고 합니다. 저희 솔루션이 가장 필요한 마켓은 미국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미국에서 임상시험을 준비하고 있고 그 외 다양한 환경에서 임상 증거를 확보하려는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주 메인 타겟은 1차 의료입니다. 주치의 뿐만이 아니라 이런 약국 체인이라든지 또는 검안사 클리닉, 그 외 디지털 헬스 파트너들도 저희의 어떤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회사이기 때문에 이 망막 카메라를 개발하는 전 세계 1위인 탑콘과 그리고 이 휴대용 카메라를 개발하는 전 세계 1위인 옵토메드 회사와 저희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다 포함된 모델을 저희가 이 서브스크립션 모델로 구독으로 주는 모델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미국에서 바라보는 마켓은 시장 규모가 약 2조 원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체 마켓에 접근했었을 때 약 10조 원의 시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현재 100억의 투자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온 상황은 한국에서 의료기 품목 허가 후 수가를 준비하고 있고 유럽 전체의 대상으로 의료기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각 국가의 진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퍼시픽의 5개 국가에서 의료기 허가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이번 투자 유치 이후에 미국에서 허가용 임상시험을 완료하고 수가를 가기 위한 근거인 헬스 이코노믹스 이것을 그러니까 의료 이 버젤 임팩트 분석을 저희가
출파하려고 하고요. 그 외 저희 아이템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이런 어드바이저 보드를 강력한 어드바이저 보드를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국에서 개발된 아이템이지만 미국에서 쓰임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좀 더 큰 무대에서 하기 위해서 이런 투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메디웨일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브로나인입니다. 단 하나의 충전기로 모든 전자제품과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 브로나인의 명선희 대표님을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따뜻한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압과 전류에 상관없이 모든 전자기기를 충전할 수 있는 기술, 볼킷을 개발하는 브로나인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충전기 사용하는 것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저희는 실생활에서 굉장히 많은 종류의 충전기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소비자와 제조사 모두에게 불편함을 주고 있습니다. 소비자 같은 경우는 언제 사용할지 모르다 보니 버리지도 못하고 종류는 너무 많고 막상 사용하려고 하면 찾지도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제조사는 제품을 만들 때마다 충전기를 만들어야 되다 보니 각종 그 비용 상승으로 초래되고 있습니다. 하나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혹시 충전기 재활용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충전기를 어떻게 버려야 되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매년 40억 대에서 100만 톤 이상의 새로운 충전기가 생산되는데 그 중에 80%가 소각, 매립 또는 해양에 방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환경오염이 너무 심각하다 보니 이후에서부터 시작돼서 충전기 통합 규제가 이미 시작됐습니다. 규제가 원하는 것은 결국 하나의 충전기로 각종 전자기기나 이런 배터리들이 모두 충전이 가능하게 하면 되는 건데요. 이 충전기를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분류의 핵심 기술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어댑터의 통합 기술과 충전기의 통합 기술이 필요한데요. 어댑터와 충전기는 어떻게 다르냐면 어댑터는 보통 노트북이나 스마트폰 이런 것들을 충전하는 것을 어댑터라고 하고 배터리 타입들을 충전하는 것을 충전기라고 합니다. 기능은 어댑터는 그냥 정해진 20V라고 정해지면 그대로 전력을 내보내기만 하면 그 전자제품이 모두 다 전력을 컨트롤하게 되고요. 배터리는 어떠한 기능이 없는 상태에다가 완충에 가까울수록 충전 전압은 높아져줘야 되고 또 충전 속도는 떨어뜨려줘야 됩니다. 이것들이 배터리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배터리가 아닌 충전기가 컨트롤하게 되면서 이 기능들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어댑터는 우리가 스마트폰 등을 사용하다 보니 이미 통합이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PD가 국제 표준 기술이 되었고 퀄컴이나 인텔, 삼성 등의 회사도 각자의 충전 기술을 개발은 하고 있지만 모두 PD와 호환이 가능하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배터리 타입들을 통합시킬 수 있는 것은 저희 브로나인이 개발하는 볼킷이 현재 해당 기술 선도 기업이고 세계 최초 상용화에도 성공했습니다. 저희 기술을 간단히 세 가지로 나눠보면 충전기에 저희 볼킷이 들어갔을 때 배터리와 연결이 되게 되면 배터리의 정보를 확인해서 전격 전압을 알아내서 분석해서 충전해 줄 수 있는 알고리즘 기술이고요. 두 번째는 들어오는 전원이 어떻게 들어올지 모르고 인풋이 AC 또는 DC로 다양하게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내보내는 아웃풋, 결국 배터리에 맞게 내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변환해서 내보내줄 수 있는 기술과 현재는 저희가 단독 단자로 이렇게 개발을 해서 안전적이게 통신과 배터리 전력을 송부할 수 있게 했습니다. 결국 저희는 10월 18일 날 제품을 출시하게 됐는데 이렇게 각종 배터리 타입들이 하나의 충전기로 모두 다 전압과 상관없이 충전이 가능하게 된 것도 출시하게 됐고요. 현재는 카메라, 지금 여기도 보시면 카메라가 있죠. 저 다양한 카메라의 배터리 엄청 많이 사용하실 건데 이 모든 배터리들을 하나로 충전할 수 있게 해줬고 전동공구와 이 각종 생태계로 펼쳐나가려고 합니다. 결국은 전압과 상관없기 때문에 캐논이든 소니든 어떤 브랜드도 상관없고 어떤 기종의 배터리도 상관이 없고요. 뭐 야외에서도 충전이 가능하고 정품 충전기보다 2.8배 속도도 빠르고요. 그리고 배터리를 수명 체크할 수 있는 기능까지 넣어줬습니다. 반응은 저희가 출시한 지 한 달 반 됐는데 소비자의 지금 리뷰 수가 스마트 스토어에도 올라오고 있는데 현재 평균 평점이 5.0점이고요. 그리고 각종 여러 가지 카메라 커뮤니티에서도 굉장히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도 지금 이제 노크를 시작했고 국내로는 하이마트에도 입점이 됐고 캐논이나 후지필름, 소니 등의 회사에 납품됐고요. 조달청에도 3억 원에 납품을 할 수 있는 우수 사례 기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전동공구도 혹시 아시나요? 전동공구 이제 대부분의 전동공구들이 배터리로 하는데 충전기가 내구해서 이만합니다. 사람이 들 수 있는 사이즈가 아니거든요. 저희는 이것도 요만한 사이즈로 저희가 4개 동시에 충전할 수 있는 것을 이번 연도에 출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끝내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저희가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는 충전 기술을 개발을 했고 지금은 저희 단독 단자로 만들었지만 타입C로 통합하고자 합니다. 현재 산업통상부 표준기술원에서 이것들을 타입C로 이제 100W 미만짜리는 전부 다 규제하고
하고자 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준비 중에 있는데요. 삼성하고 LG를 제외한 중소기업에선 저희 기업이 채택돼서 같이 간담회를 하고 있고요. 결국 저희가 원하는 것은 기존의 어댑터의 표준 기술인 PD와 저희 볼기 기술을 하나로 합쳐둬서 타입C로 바꿔준 다음에 이 모든 배터리 타입과 어댑터를 충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것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타입C의 모양이고요. 저희는 A5와 B5 통신 여기 핀을 선택해서 그것을 설정하려고 합니다. 충전 생태계는 이렇게 바뀌게 될 것입니다. 기존에는 배터리별로 충전기가 존재했다면 이제는 하나의 충전기로 모든 배터리 타입이 충전이 가능해졌습니다. 물론 저희는 이제 막 출시가 됐기 때문에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고 있을 뿐이죠. 저희가 내년 말까지 준비하고 있는 것들은 타입C 단자로 통합하게 된다면 이렇게 모든 전자제품이 되는데 특이점이 있습니다. 배터리에 타입C 단자가 뚫려 있거든요. 더 이상 배터리에는 충전기가 필요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저희는 현재 특허를 많이 확보하고 있고 등록을 시켰습니다. 소프트웨어와 PCB 그리고 통신기술에 나눠가지고 이 분야별로 하고 있고요. 저희는 현재 미국, 중국, 독일, 한국, 일본 이렇게 5개국의 특허를 등록을 준비하고 있고 매년 기술 개발 진행도에 따라서 4, 5개의 특허를 출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이 배터리와 충전기 생태계를 바꿔 나가려면 결국 중국에서 가장 많이 생산하기 때문에 파트너사들이 필요한데요. 현재 저희 볼기 기술에 대해서 같이 생산을 맡고 있는 각종 파트너사들입니다. 굉장히 큰 규모로 되어 있어서 여기서 같이 중국의 영업망도 넓혀 나가려고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밑에 있는 게 결국 저희가 이 기술의 개발에 단자를 만들어서 기동안에 뭐 여러 가지 회사들 공급을 하는 건데 저희는 그 예를 들면 단자 공급뿐만이 아니고 이렇게 카메라 충전기처럼 이렇게 제품화해서 하나의 생태계씩 이거를 좀 산업에서 바꿔주면 훨씬 더 작업 효율이 늘어날 수 있는 것들에 관심이 많고 그것도 완제품으로 만들어서 출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글로벌 기업들도 충전 기술에 관심이 많아서 많은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B2C로 시작을 해서 먼저 시장에 보여주고 이 기술이 이미 상용화가 됐다는 걸 알려준 다음에 역으로 B2B로 들어갈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 거래처라고 하면은 결국은 브랜드사나 서드파티사가 기존에 이런 공장들에게 결국 오더를 주는 상황이었었는데 결국은 저희가 원하는 것은 브랜드사가 이제는 예전에 하나하나 오더를 넣었다면 어댑터는 통일돼서 이제 서드파티 쪽으로 넘어가게 됐거든요. 그럼 마찬가지로 이 충전기까지도 저희는 서드파티 쪽으로 넘어가는 생태계를 그리면서 각종 파트너사들을 구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10월 18일 출시해서 아직 출시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5억 정도 매출로서 목표를 잡고 있고 내후년까지는 150억의 매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 10년 이상 충전 기술을 개발을 해왔고 서희로 이사가 별리사 같은 경우는 저희 특허권을 계속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존의 멤버들도 3년 이상 된 멤버들로 창업 이전부터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는 작년에 법인 설립했고 작년에 K글로벌 대상을 시작해서 올해는 발명 특허 대전에서 금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팁스에도 선정이 되었고요. 충전 기술로 인한 불편함 저희가 많이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브로나인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세 번째 발표 기업은 아고스 비전입니다. 자율주행 그리고 지능형 서비스 로봇에 활용되는 광시야 3D 카메라를 개발한 아고스 비전의 박기영 대표님을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아고스 비전의 대표 박기영입니다. 저희 회사는 서비스 로봇의 자율주행을 위한 광시야 3D 카메라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율주행차의 눈이라고 불리는 라이다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웨이모를 비롯한 많은 회사들이 라이다 센서를 중심으로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와 모빌아이 같은 회사들은 카메라를 중심으로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카메라에 기반한 자율주행 센서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것은 로봇을 위한 자율주행 센서입니다. 로봇의 자율주행을 위해서도 라이다와 또 3D 카메라가 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이들 센서들은 로봇의 활용 범위가 늘어나고 로봇이 주행해야 되는 환경이 다양해지면서 점차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먼저 라이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수평 방향으로 볼 수 있는 시야는 상당히 넓은데요. 수직 방향으로 볼 수 있는 시야가 좁습니다. 그래서 로봇 바로 앞에 있더라도 키가 작은 장애물은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로봇이 주행해야 되는 노면에 있는 턱이나 계단 등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3D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수평 방향의 시야 자체가 좁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장애물이 많은 복잡한 환경에서 단독으로 사용되기는 어렵습니다. 기존의 로봇 업체들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로봇에 여러 대의 3D 센서를 장착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방법은 로봇의 원가에 큰 부담을 준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착되는 센서의 숫자를 늘리지 않고도 로봇이 보다 다양한 환경에서 주행하는 것이 가능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가 그에 대한 해결 방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로봇의 눈은 점점 사람의 눈과 닮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 눈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시야가 상당히 넓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길을 걸어가면서 굳이 고개를 옆으로 돌리거나 고개를 숙이지 않아도 옆쪽에서 다가오는 장애물이나 우리 발밑에 있는 장애물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로봇에게 이렇게 넓은 시야를 제공할 수 있는 3D 카메라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존 3D 카메라에서 사용되어 온 기술은 그 시야 크기를 약 120도 이상으로 넓히지 못하는 한계를 가진 기술이었습니다. 저희가 이런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초로 3D 카메라의 시야를 270도까지 넓히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저희는 현재 현대자동차와 저희 기술을 서비스 로봇에 적용하기 위한 POC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아고스 뷰라는 이름으로 제품을 시장에 선보일 계획입니다.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는 시장은 서비스 로봇 시장입니다. 기존의 산업용 로봇들은 단순 반복 작업만 수행을 했는데요. 앞으로 서비스 로봇들은 지능화되면서 우리 삶의 여러 영역에서 활용될 것입니다. 이런 로봇의 지능화에 가장 필요한 기술 중에 하나가 바로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넓게 볼 수 있는 광시야 3D 센싱 기술입니다. 로봇 지능화의 대표적인 예가 앞서 말씀드린 자율주행 기능입니다. 저희 제품은 기존 라이다를 대신해서 로봇이 보다 다양한 환경에서 주행하는 것이 가능하게 하는 그 자율주행 센서로 사용될 것입니다. 저희 제품은 기존 라이다와 비교했을 때 수직 방향의 시야가 5배 이상이 넓습니다. 그래서 라이다 2대에서 4대 정도를 저희 제품 한 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봇이 지능화되기 위해서는 사람과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기존 3D 센서들은 시야가 좁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이 로봇에 가까이 다가가게 되면 사람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희 제품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리고 있는 결과들은 모두 이 사람들이 카메라로부터 1m 이내의 거리에 있는 상황에서 얻은 결과들입니다. 이렇게 넓은 시야는 앞으로 사람과 로봇 사이의 상호작용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획기적인 발전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요소가 될 것입니다. 저희가 내년에 출시할 제품은 개발자 키트 제품입니다. 저희는 로봇 연구개발 시장과 교육 시장을 먼저 공략할 것입니다. 아직 초기 상태인 지능형 로봇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빠른 글로벌 진출을 추진할 것이고요. 동시에 국내 시장에서는 POC와 레퍼런스 구축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제품은 로봇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능형 시스템에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런 시장 다변화를 위해서 저희는 하드웨어에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는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회사로 사업을 전개해 갈 것입니다. 내년에 개발자 키트 제품을 출시하고 2023년까지 로봇용 모듈을 양산해서 로봇 시장을 먼저 공략하고 2025년경부터는 저희가 소프트웨어 솔루션 중심으로 시장 다변화를 통해서 다음 단계 성장을 이루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스마트 IT 융합 시스템 연구단에서 함께 연구해오던 연구원들에 의해서 설립된 회사입니다. 저희들은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 다양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GM이나 포드, 폭스바겐, 현대자동차와 같은 쟁쟁한 자동차 회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자율주행 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웨이모처럼 저희는 지능형 로봇과 지능형 센서 분야의 기술을 선도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기영 대표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네 번째 발표 기업은 S그래핀입니다. 2차 전지, 반도체 등에 적용 가능한 그래핀 응용 소재를 연구, 개발 중인 S그래핀의 임용신 이사님을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영업과 세일즈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 임용신 이사입니다. 자, 지금부터 그래핀 응용 기술을 선도하는 고부가가치 응용 소재 전문 기업 S그래핀 소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회사는 작년 5월에 창업해서 현재 1년 6개월 동안 숨가쁘게 빠르게 성장해온 스타트업입니다. 최근 10월 달에 그 유안타 인베스트먼트와 KB증권으로부터 프리시리즈A 투자를 유치받은 바 있고요. 저희 이관영 대표님께서는 세계적인 그래핀 분야의 권위자로서 현재 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 부교수를 경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핀이라는 것은 아마 미디어에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꿈의 나노물질이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이것이 이렇게 불리고 있는 이유는 원자 두께의 정말 얇은 두께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물질의 특성을 아래와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특성들이 산업계나 그 학계에서 굉장히 무궁무진하게 활용될 수 있는 소재로서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꿈의 소재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그래핀을 표방하는 기업들이 최근 몇 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핀은 어떻게 만드냐 하면 물리적으로 흑연에서 박리를 시키거나 또는 가스에서 화학적 합성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탄생한 것이 기본 그래핀이고 아까 전장에 설명드린 기본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S그래핀에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저희가 가진 제어 기술과 공정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이 기본 그래핀에 특수한 성격을 부여한 응용 그래핀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왜 이 응용 그래핀이 필요한가 하면 각 산업 분야에서 요구하는 소재로서 기본 그래핀을 그대로 가져준다고 해서 소재로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 산업 분야별로 요구하는 소재의 특성이 틀리기 때문에 거기에 맞춤형으로 소재를 변형할 수 있는 기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기서 저희가 기존 그래핀 제조사와 큰 차별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는 시장은 기본 그래핀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을 기초 재료 시장이라고 보고요. 하지만 저희는 그보다 고부가 가치이고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응용 소재 시장을 지향을 하고 있고요. 이 시장은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습니다. R&D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제조 공정만 가지고서는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이 부분의 허들을 저희가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응용 소재 시장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산업 분야에 응용을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이 갖고 계신 핸드폰, 그 다음에 전기자동차, 발전소까지 다양하게 쓰일 수 있는 2차 전지 시장을 저희가 1차 타겟으로 잡았습니다. 자, 그럼 2차 전지는 보통 구성이 이렇게 4대 핵심 소재라는 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 기술을 음극재와 분리막에 적용을 해서 차세대 소재를 개발하고자 합니다. 자, 음극재는 왜 바뀌어야 될까요? 지금 시장에서는 더 멀리 가는 자동차, 더 많은 용량이 필요한 배터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배터리가 무한정 커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크기와 무게를 유지하면서 더 많은 용량을 가지려면 결국 소재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요. 양극재 시장은 그 2차 전지에서 굉장히 많은 개발이 되어 왔는데 음극재는 산요가 이제 90년대에 개발한 이후로 30년 동안 흑연에서 변화가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더 많은 배터리 용량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연구들이 많이 되었고 그럼 다음 물질로 흑연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실리콘이다라는 것이 거의 정설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여기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왜 이 실리콘을 바로 사용하지 못하냐 하면 이 실리콘은 특성상 충방전이 될 때 한 300% 정도 부피가 팽창이 되고 이래 인해서 실리콘이 깨져나간다거나 또는 전하의 이동을 막아버립니다. 그럼 결국 배터리 수명이 굉장히 짧아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문제를 안고 있는데요. 결국엔 이 부분을 잡아내는 기업이 전 세계 음극재 시장을 호령할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S그래핀은 꿈의 나노물질이라고 하는 그래핀을 실리콘에 코팅을 하고 이 코팅된 그래핀은 아무 물질도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 전하가 이동될 수 있도록 나노홀드를 무수히 뚫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캡슐화된 안쪽에 있는 실리콘에 저희가 마지막으로 표면화 처리를 통해서 마치 사람 장기의 소장 같은 모양으로서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럼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 하면 당연히 그 부피 팽창에 대한 부분은 그래핀이 강한 물질로서 잡아둠으로써 부피 팽창의 문제를 해소가 되고요. 또한 이렇게 돌기 모양으로 돼서 서로의 간극이 있기 때문에 부피 팽창할 때 서로의 깨짐 현상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장과 같은 구조는 리튬이온이 빠르게 충전될 수 있고 용량을 증가시켜주는 부수적인 효과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분리막 시장을 보겠습니다. 분리막은 일단 굉장히 얇은 비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온도 변화에 민감하고 찢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LG나 SK에서는 그 세라믹을 코팅한 강화 분리막이라는 것을 개발해서 전 세계 시장을 호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라믹 부분의 이슈는 좀 두껍습니다. 코팅이 좀 두껍기 때문에 안정성은 있지만 또 어떤 분리막의 특성은 또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안정성과 얇은 그 다음에 에너지 밀도를 높일 수 있는 소재를 찾고 있고요. 거기에 딱 들어맞는 것이 저희 그래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PEPP에 세라믹이 코팅이 되어 있던 것을 저희 그래핀을 멀티레이어로 대체를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저희가 이제 나노홀을 뚫어주고 그 멀티레이어 간의 층간 간격까지도 조절을 해주면 리튬이온이 기존보다 훨씬 빠르게 통과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께는 코팅 두께가 세라믹 두께보다 약 1000분의 1 정도 줄어들기 때문에 배터리 소형화에도 일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가진 기술의 독창성은 그래핀이라는 단단한 물질에 저희가 원하는 나노홀을 크기를 제어해가면서 뚫을 수가 있고요. 또는 나노홀의 균일성도 제어할 수가 있고 그래핀 간의 층간을 제어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단순히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신속하고 단순한 대량 생산 공정까지 확보를 하면서 저희가 개발을 하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특허 조사를 해봤을 때도 굉장히 독창적인 걸로 확인이 돼서 국제 특허를 출원 중입니다. 2차전지 소재 분야는 165조 원에 이를 정도로 메모리 반도체 시장 이상으로 성장할 것으로 2, 3년 내에 예상이 되고 있고 국내 기업들이 굉장히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소재 분야에 있어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 같은 특별한 기술을 가진 소재 기업들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저희의 목표는 2023년 시제품을 개발을 하고 1, 2년의 테스트 기간을 거쳐서 25년 초도 매출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26년 IPO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이런 그 계획을 세울 수 있었던 바탕에는 저희 구성원들에 있는데요. 세계적인 그래핀 석학인 이관영 대표를 비롯해서 서울대의 그 2차 전지 분야의 전 세계적인 권위자인 강기석 교수님, 그 다음에 텍사스 주립대학의 김남훈 교수님, 이 두 분을 CSO와 CTO로 모셨고 그 이하 박사 연구원, 그 다음에 석박사 연구원들이 많이 포진해 있어서 열심히 연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S그래핀은 그래핀 기술을 바탕으로 2차 전지와 반도체 분야, 소재 분야 글로벌 넘버원 기업이 되는 것이 목표이고요. 대한민국이 산업을 선도하고 인류의 삶도 향상시킬 수 있는 멋진 소재 기업이 되고자 합니다. S그래핀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S그래핀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2부 피칭 마지막 발표 기업은 EV 몬스터입니다. 스마트 완속 충전기와 같이 전기 자동차에 특화된 애프터마켓 제품을 개발 중인 EV 몬스터의 유치윤 대표님을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EV 몬스터 대표 유치윤입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전기자동차 충전기의 모든 것 그리고 전기자동차 애프터 마켓의 모든 것을 표방하고 있는 EV 몬스터 대표고요. 그리고 저희가 만들고 있는 애프터 마켓 상품과 그 충전기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기차 시장에 대한 가능성과 폭발적인 성장력에 대해서는 많이 접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또 오른쪽에 있는 장표와 같이 실질적으로 충전기는 많이 보급이 돼야 한다라는 내용과 대비해서 역설적으로 상당히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EGMP 플랫폼이 적용이 된 아이오닉5와 EV6가 성공함에 따라서 이 부족 현상은 좀 더 많이 악화가 되고 있고요. 아시아권에서 가장 근거리에 있는 일본과 대비했을 시에도 약 10분의 1 수준의 보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EV 몬스터는 다섯 개에 관련된 문제점을 바라보고 있고요. 이제 네 가지의 충전기 관련된 문제, 그리고 한 가지의 이제 용품 관련된 문제를 볼 수가 있습니다. 부족한 인프라 문제 같은 경우에는 국가 차원에서 민간 사업자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충전기 인프라를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전기자동차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에 대비해서는 따라가지 못하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자가기술력 부족이라는 부분이 아이러니하게 들리실 수가 있는데요. 많은 기업들이 자체적인 기술을 많이 확보하고 진행을 하고 있지만 실제 사용되지 않는 동전지폐라든지 아니면 불필요한 태깅 관련된 부분들을 그대로
가지고 오다 보니까 실제 메인 컨트롤 보드를 제외하고는 개발된 부분이 현저하게 적습니다. 2번과 3번은 같은 맥락으로 보았을 시 자체에 개발된 부분이 부족하다 보니 코스트가 높아지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경우라면 시장에서 고객이 받아들이는 가격이 높아지게 됩니다. 어차피 저 AS가 잘 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저렴한 중국 제품을 이용하겠다라는 인식이 많이 팽배해져 가고 있는 상태고요. 수출이 불가능한 규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완속 충전기는 J177이 미국 규격을 가지고 오게 되면서 표준 규격으로 확정이 됨에 따라서 국내에 있는 모든 전기자동차 완속 충전기는 외수 수출에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기자동차 전문 상품에 대한 태부족을 들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전기자동차 관련한 애프터마켓 상품이 무언가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당장에 떠오르신 분이 많이 없으실 겁니다. 약 200여 명에 육박하는 자동차 산업 종사자분들도 이와 관련된 상품을 소싱하고 있으나 태부족하기 때문에 해당 시장이 점점 위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스마트 완속 충전기 22kg와 함께 전기자동차 용품을 통해서 보다 특화가 된 이제 전문 애프터마켓 기업으로 발돋움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장 왼쪽 장표는 마가 프로텍터라는 걸로 현재 메인 전기자동차의 배터리를 보호해주는 용품이고요. 전화반전기 같은 경우는 후반부에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개발 중에 있는 저희가 궁극적으로 지향할 부분 AC to DC 장착형 충전기입니다. 이 부분은 보안 내용으로 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기는 어려우나 모든 충전기가 풍부하게 깔리는 것보다 충전기가 필요 없어질 정도의 인프라를 갖출 수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완속 충전기를 보다 확실하게 판매를 하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마가 프로텍터를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마케팅을 진행하고 대리점 및 카마스터 연계를 통해 지속적인 고객 DB를 축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축적된 DB를 바탕으로 충전기의 시장에 안착 시 보다 빠른 납품을 할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화반전기입니다. 타사 제품과 많이 대비했을 시는 충전 속도나 그리고 펄스 그리고 점프 스타팅 기능이 가장 큰 차이를 보이고 있고요. 가장 큰 부분은 ECU 오류를 통한 충전 속도 저하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자사에서는 해결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내연기관 및 전기자동차 모두에게 적용이 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지금 현재 개발이 되고 있는 충전기에 대해서 한마디로 설명해 드리자면 쉽고 슬림해지고 기존보다 3배가 빠른 충전기입니다. 타사 제품과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는 속도 면도 있지만 사용성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용성은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에서 내려서 충전기에서 각종 인증의 동작을 하는 데까지 8단계까지가 필요하였으나 자사는 근거리 통신을 바탕으로 해서 2단계로 축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피를 비약적으로 줄일 수 있었던 부분은 단산 선상 디지털 겸용 전력 연계를 개발을 통해서 완성이 됐고요. 이번은 엘땡 산전의 오차 범위 5%보다 훨씬 더 월등한 0.14%를 기록하게 되면서 일구어낼 수 있었습니다. 유니버셜 커넥터를 사용할 수가 있게 됨에 따라서 아이폰 라이팅 케이블 그리고 안드로이드와의 C타입과 같이 다양한 충전기를 소화하는 충전기 시장에서 보다 많은 충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게 됐고요. 그리고 에어컨이나 냉장고와 같이 1에서 5등급의 소비전력과 같이 대기전력에 대한 케어가 현재 충전기 시장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적용하게 따라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실제 이용할 때 금액적인 이득을 일궈낼 수가 있습니다. 제품만 좋다고 해서 무조건 잘 팔리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양한 충전기에 대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로등형 충전기, 볼라등형 충전기. 그러나 지금 가로등형 예시로 뒀던 가로등형 충전기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공간에 존재하고 있던 구조물을 철거하고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적인 부분이 보다 높았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축소가 되었기 때문에 전국 9천만 개에 관련된 모든 전봇대에도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떠한 환경에 설치가 가능한 부분이 있고 또한 관제 서버의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공간의 제약, 비용적인 제약, 그리고 편의성에 대한 부분을 월등히 앞서갈 수 있는 상태입니다. 정량 지표고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크게 설명을 드리면 A4 용지 한 묶음 정도의 사이즈로 비약적으로 축소가 되며 안전 기능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다양한 출력을 커버하면서 내 외수 모든 규격을 커버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장 왼쪽 장표를 봐주시게 되면 충전 대역별 점유율입니다. 약 13% 같은 경우에 벽전원 사용은 3.5kW의 시장이고 나머지 주황색 부분은 7kW의 시장입니다. EGMP는 현재 12kW를 받을 수가 있게 되어 있는데 현존하는 시장에서는 해당 출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사 EV 몬스터 같은 경우는 11km, 그리고 최대 22km를 지원하기에 따라서 해당 시장에 보다 더 공격적으로 진입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전압안전기와 애프터마켓 전체에 대한 상품을 말씀드렸던 부분은 마가프로토덤이 인터쿨러 보호 커버, 기타 등등에 대한 상품을 통해서 전기자동차 전문 케미컬류를 납품을 하였을 시 충분한 매출을 이뤄낼 수 있는 시장성을 표현하였습니다. 지금 전체 규모는 이와 같이 되어 있는데요. 가장 핵심으로 보는 부분은 183만여 명, 현재 기준에서 약 200여 명의 자동차 산업 관련 종사자입니다. 이 부분들이 안착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전기 자동차에 맞게 설계화된 제품을 통해서 상품을 수익화할 수 있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B2C 고객보다 더 밀접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조 및 판매, 그리고 빅데이터, 운영사업자, 그리고 이제 서버 임대 등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게 되고, 얻어진 빅데이터를 통해서 지자체와 함께 월 수익에 대한 부분을 제공을 받게 됩니다. B2B에 대한 부분도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현재 ODM 계약을 선행하여 체결을 하였습니다. 관련된 가격 정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내 같은 경우에는 EVI 통해서 250대를 사전에 예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삼성 EVC 통해서 설치 및 AS 관련된 망을 구비를 하였습니다. 현재 이쪽 장표에 있는 것은 EV 몬스터가 보유하고 있는 대리점과 시공점을 가지고 있고, 충전기도 이 또한 따라갈 예정입니다. 해외에 대한 부분은 지금 진행하기에는 어불성설이나 국내에 있는 내용들을 찬산히 기반으로 다져나가 JSI와 함께 사전에 수출이 될 수 있도록 23년 1월을 목표로 이야기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좀 더 맞는 전략을 취하려고 하고 있고요.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올해 약 1.3억을 기록할 수 있고, 이제 2024년에 45억을 기록할 수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시공 및 빅데이터, AS 관련된 매출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해당 매출이 적용이 됐을 경우 약 2.3배 정도 더 올라갈 예정입니다. EV 몬스터가 이와 같은 혁신적인 제품을 진행하는 것은 여기에 있는 모든 인원분들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진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구매 자재 관련된 부분이 가장 크게 작용을 하고, 기구 설계, 소프트웨어 관련된 부분은 제 쪽에서 진행을 하게 되면서 혁신을 이루어내게 되었었고요. 이 부분으로 좀 더 많은 충전기 그리고 전기자동차 애프터마켓 상품군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며 혁신을 일궈내겠습니다. EV 몬스터가 나아갈 미래, 대한민국 전기차 관련 시장의 미래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EV 몬스터의 발표였습니다. 2부 5개 기업 발표를 모두 마쳤습니다. 2부 발표를 하셨던 5개 기업 대표님들을 무대 위로 모시고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리는데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오늘 발표한 15개의 기업을 포함해서 플랫폼에 등록된 기업들에 대한 IR 정보 받아보실 수 있고요. 또한 직접적으로 컨택하셔가지고 소통 나누실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응답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 발표 잘 들었고요. 일단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브루나인 대표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저희 제품이 이제 B2C를 먼저 진행을 하실 건데, 아까 자료를 보니까 저희 가격이 한 4만 원대로 책정이 된 것 같은데, 요 가격에 대한 소비자 저항은 없는지, 아니면 어떤 근거로 그 가격을 책정했는지가 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고스 비전 대표님한테는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이제 광각으로 가게 되면 이게 초점을 맞추는 부분에 있어서의 좀 문제가 있지 않나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그 초점을 그러니까 오토포커싱하는 방식이 특별한 게 있는 건지, 아니면 그게 결국은 비전 인식으로 그냥 그 영상을 보정을 해서 이제 인식을 하는 건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스크래핑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뭐 이쪽 이제 2차전지 쪽에 그래핀 적용하겠다는 업체들을 좀 만나긴 했었는데, 결국은 이제 이게 코팅의 문제가 결국 이제 그 업체 같은 경우는 이제 CVD로 이제 하겠다고 했었고, 그거에 대한 이제 장비를 개발을 하고 있는 업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은 저희도 이제 결국은 특수한 장비가 필요할 텐데, 그 장비의 개발은 현재 언제까지 되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네, 브루나인입니다. 처음에는 사실 2만 원 후반대에 제품을 출시할까도 고민했었는데 카메라 충전기가 한구 충전기로 나오게 되는데 보통 그 가장 저렴한 게 4만 원대부터 50만 원대까지 가격이 돼 있거든요. 저희가 원가 경쟁력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가격을 저렴하게 한다는 게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이걸 적정 가격으로 해서 가격을 했는데 그 가격으로 하다 보니 그 시장에서는 그 오히려 한 개 충전 네 개를 동시에 더 빠르게 충전할 수 있다는 게 더 메리트가 돼서 그 저항은 없고 오히려 저렴하다는 얘기가 현재 많은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고스 비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광시야 영상을 얻기 위해서 어한렌즈라는 렌즈를 사용하는데요. 어한렌즈의 특징은 오토포커스를 사용하지 않아도 굉장히 근거리부터 상당히 원거리까지 그 초점이 다 맞는 영상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아주 가까운 근거리를 얻을 때만 좀 초점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실제적으로는 오토포커스 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도전하고 있는 시장의 소재는 음극재와 분리막인데요. 사실은 뭐 그게 CVD가 뭐 반드시 CVD만 되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저희가 이제 말씀드린 게 이제 기본 그래핀을 저희가 직접 생산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기본 그래핀을 가져다가 저희가 가공 처리를 해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뭐 반드시 뭐 저희가 무조건 장비를 만들겠다 그런 목표는 없고요. 대신에 지금은 단위 공정별로 수작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작업에 대한 프로세스가 완결이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전체 오토 프로세스를 갈 수 있도록 별도로 이제 개발하는 업체,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주로 장비 만들었던 업체들과 실제 설계를 통해서 그건 별도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도 S그래핀의 이문신 이사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그 저희가 그래핀으로 음극재, 뭐 분리막 되게 배터리의 핵심적인 분야를 네. 타겟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는 전문 소재 기업으로서 예. 그 배터리 셀을 제조를 하는 대기업이랑 같이 계속 파트너십을 잘 맺어서 그게 가장 중요하겠죠.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저희가 그런 대기업이랑 파트너십을 할 때 네. 그들이 요구하는 스펙이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소재 기업할 때 네네네. 그런 스펙에 그런 수치에 대해서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네. 그 그래핀 소재의 현황 그리고 앞으로 마일스톤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저희가 2023년에 이제 시제품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25년에 이제 초도 매출을 하겠다는 거는 대부분 이제 뭐 주로 3사가 되겠는데 뭐 국내 3사라고 한다면 보통 1년에서 2년 정도 에이징이라든지 소재에 대한 적합성이라든지 이런 것 부분을 저희가 고려를 했고요. 지금 기본적인 그 각 저희가 만들어내고 있는 거에 물성에 대한 개별 특성을 측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3사에서 그 조성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한테 지금 알려줄 수 있는 레벨은 사실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CTO나 CSO 분들을 모신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런 기업들과 많은 연구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간접적으로 그런 데이터를 좀 더 가깝게 해서 시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뭐 핵심적으로 그 업체들의 정확한 정보를 알아서 테스트가 되느냐 그 사항은 아니지만 저희가 기본적인 물성에 대한 것이 측정이 되면 물리화학적 특성이 되면 그걸 가지고 충분히 접근할 수 있고 루트는 저희가 마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그 메듀웨일과 이비몬스터에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그 막막을 이제 바이오마크로 심혈관 질환에 지금 이제 활용하셔서 지금 많은 단계가 진행되셨잖아요. 근데 그냥 장기적인 질문이긴 합니다. 그 이 바이오마커가 심혈관 외에도 다른 뭐 질환 쪽에 가능성이 있다면 이게 좀 시장 확대에 도움이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오늘 말씀드렸던 건 1차 의료 환경에 쓸 수 있는 위험 그러니까 리스크 엔진입니다. 그래서 CVD 리스크 엔진이 그동안 어떻게 발전해왔고 저희가 CVD 리스크 엔진이 될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요. 콩팥도 마찬가지로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콩팥 같은 경우는 이제 뭐 EGFR이라는 시스템을 표준이 있는데 그게 다소 어떤 한계점이 있어서 저희가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제약사는 임상시험하려면 마커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콩팥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 현재 콩팥 치료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반대로 위험한 사람을 타깃을 해야 되고 그 타깃으로 개선된 걸 봐야 됩니다. 그래서 리스크 엔진 그리고 제약사와의 기회 그리고 그 외에 저희는 이런 그 죄송합니다. 원격 진료 자체가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원격 진료는 결국 문진 청진입니다. 그러면 결국 검사소가 필요할 거고 정기적인 검사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온라인으로만 만났지만 이 문단 말고 실제로 내 상태가 어떤지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버추얼 클리닉을 사용할 수 있는 모델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당뇨 환자라든지 타입 2 당뇨, 그러니까 2형 당뇨 환자라든지 아니면 다른 대사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특정 타깃으로 이러한 여러 가지 어떤 복합 질환들을 볼 수 있는 마커로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일단 지금 제시하고 있는 AI 마커는 망막으로 눈 질환 보는 거, 심혈관, 콩팥 이 세 가지 지금 연구 결과 가지고 있고요. 이거 활용할 수 있는 범위들은 그런 프로덕트 있다고 생각합니다. EV 몬스터 대표님, 사실 발표하시다가 가격은 뭐 질의응답으로 말씀드리겠다 하셔서 가격 정보를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죠. 그럼요. 네, 저희 EV 몬스터에서 가지고 있는 상품군 중에서 특히 이제 전기자동차 충전기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기자동차 충전기의 구성 같은 경우는 본체가 있고 그 소비품으로 들어가는 이제 커넥터, 그리고 저희 EV 몬스터에서 독자적으로 개발을 한 단상 삼상 겸용 디지털 전력연결, 이렇게 크게 이 세 가지 정도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적인 소화도 가능하지만 이제 충전기 업체 혹은 그리고 전력량을 계측하는 모든 산업 전반에 판매가 가능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소비자 접근가 같은 경우, 전력량계 같은 경우에 현재 LS 산전에 있는 제품군을 비교하였을 시 약 자사에 있는 부분이 약 60% 정도 수준의 가격으로 책정이 되게 되고, 그리고 그 외에는 커넥터 같은 부분도 약 30%가량 더 저렴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경쟁사라고만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협력관계로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에서 가격대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AS 및 시공 관련된 부분입니다. 제품은 아무리 열심히 잘 만들고 튼튼하게 만들더라도 부품 소재가 갖고 있는 수명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이제 수익이 발생하게 되고,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부분은 약 2,000기가량을 시장에 내놓고 2년 내지 3년 후부터 약 1매출 약 500에서 600 이상의 AS 유지, 기초 유지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관련된 부분 중에서는 이제 빅데이터 관련된 부분이 나오게 되는데요. 저희가 얼마만큼 더 많은 충전기를 설치를 했냐에 따라 차이가 벌어지게 되지만, 지금 현재 김포시 산업진흥원과 함께 이제 지능형 DB와 DB에 엮을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기자동차를 진흥을 하려거든 바퀴가 달렸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에서 구입을 하더라도 타 지자체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기업이 CCO 김포시 내에서 운행을 하느냐, 이 데이터와 충전은 어디서 누가 얼마나 하느냐, 이 데이터에 대한 부분을 이제 수익화하여 이제 GP2G에 납품할 예정이고, 이 금액대 같은 경우에 현재 논의 중이나 이제 월 이제 300에서 500 사이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는 이제 물품대인데요. 이제 현재 B2B에 이제 ODM과 관련된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요. 저희가 접근할 시장은 기존의 저가형 시장이 아닙니다. 현재 이제 중가도 존재하지 않고 이제 저희는 이제 프리미엄 시장을 접근을 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을 노리게 된 부분은 원자재 쇼티지도 있지만 실제로 고객이 원하는 부분들 중에 차별성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부분들이 매우 없습니다. 이제 특히 보안적인 부분도 있을 텐데 카메라나 아니면 IR, 그 대기 전력 감소, 그리고 차량을 이제 선택을 하였을 시 기존에 있는 7kW 충전기를 설치를 하였다고 한다면 더 빠른 충전기가 나오고 더 다른 높은 출력을 받을 수 있는 차량이 나왔을 때마다 충전기를 계속 교체를 해야 됩니다. 높은 시공비용과 한전불입금, 그리고 물품대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런 부분 내에서 강점이 가지고 있습니다. 약 30% 순으로 네,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좋은 질문과 답변 잘 들었습니다. 대표님들은 다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넥스라운드 온라인 플랫폼에서 현재 2020년 상반기 KDB 넥스트원 4기 스타트업 모집 중에 있습니다. 한화은행 인프라를 활용한 금융, 비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으시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3부 IR 피칭을 시작하겠습니다. 3부 첫 번째 발표 기업은 2020년 KDB 스타트업 데모데이에서 대상을 수상한 로민입니다. AI 기반 문자 인식 기술을 개발, 문서 인식 및 처리 자동화 솔루션을 제공 중인 로민의 강지용 대표님을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업의 업무 프로세스 자동화를 이룩하는 기업 로민의 대표 강지용입니다.
저희가 현재 다루고 있는 문제는 현재 산업의 어떤 부분에는 여전히 사람이 육안으로 데이터를 확인을 하고 입력하는 이런 수동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서 발생하는 비효율성과 데이터가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는 문제를 저희는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런 문제의 사례를 하나 들어보면 보험사의 케이스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매년 1억 건이 넘는 보험 청구 접수를 받고 있고요. 이 매 건마다 굉장히 다양한 수의 증빙 서류를 제출받고 있습니다. 이 서류를 현재는 대부분 사람이 수기로 다 데이터를 확인을 하고 입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비용이 여기에 지출이 되어 있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 작업입니다. 저희는 이런 부분을 자동화하기 위해서 몇 가지 키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OCR 기술입니다. OCR 기술은 사실 굉장히 오래된 기술인데요. 이 기술이 여전히 상용 솔루션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현재 상용 솔루션은 스캔된 문서 이미지에서는 괜찮은 성능을 보여주지만 현재 비즈니스에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스마트폰으로 촬영된 이미지에서는 굉장히 낮은 인식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저희는 해결을 하기 위해서 딥러닝 기반의 OCR 기술을 직접 개발을 했습니다. 일명 신텍스트 레코니션이라는 기술인데요. 이 기술이 기존의 OCR과 다른 점은 기존의 기술이 스캔된 문서 이미지에 한정돼서 동작을 했다면 저희가 만든 기술은 스마트폰으로 촬영된 이미지에서도 굉장히 자유로운 형태, 배치의 텍스트 인식이 가능합니다. 간단한 데모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왼쪽이 저희가 움직이면서 스마트폰으로 촬영된 이미지고요. 오른쪽이 거기에서 텍스트를 인식하려 하고 있는 결과입니다. 이렇게 간판에 있는 텍스트라는 것은 굉장히 비정형성이 높은 텍스트를 가지고 있고 또 움직이면서 이렇게 촬영을 하면 굉장히 많은 노이즈가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기술은 이런 상황에서도 굉장히 높은 인식률을 달성을 합니다. 실제 저희가 비즈니스를 할 때는 사실은 이제 그렇다고 해도 간판을 인식하기보다는 문서를 인식하는 데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는 인식하기 어려웠던 흔들린 이미지 또는 빛반사, 그림자, 곡면에 있는 텍스트까지도 이제는 굉장히 정확한 인식률을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업무를 자동화하는 관점에서는 단순히 이제 이미지에 있는 텍스트를 잘 읽는다고 끝나는 문제는 아닙니다. 저희 고객들은 저희에게 요청을 하는 것은 특정 문서에서 모든 텍스트를 다 읽어달라는 게 아니고요. 거기서도 원하는 정보만 식별을 해내서 그것만 정형화시켜 주길 원하십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또 이 다큐먼트 자체를 이해할 수 있는 이런 기술이 필요합니다. 일명 다큐먼트 언더스탠딩이라는 기술인데 저희는 이 부분도 직접 딥러닝 기반의 엔진으로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이러한 기술들을 모아서 인공지능 문서 인식 솔루션 텍스코프라는 제품을 작년부터 출시를 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렇게 도입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보험사의 케이스인데요. 보험사 같은 경우는 실손보험 같은 경우에 평균적으로 고객이 보험금을 접수를 하고 지급이 될 때까지 하루에서 이틀 정도의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솔루션을 도입한 회사에서는 이 기간을 거의 실시간으로 다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이런 기술 기반으로 2019년도 과기정통부 주최의 AI 그랜드 챌린지 문자인식 부분에서 1위를 차지를 하기로 했고요. 작년부터 굉장히 많은 수요처 대상의 BMT, POC를 치러 오면서 거의 독보적인 1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수요처와 저희는 협력을 해오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카드사에서는 KB카드, 그다음에 은행은 카카오뱅크, 그리고 보험사에서는 흥국생명 이런 금융사 각 카테고리별로 모든 레퍼런스를 하나씩 다 구축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앞으로 이런 금융사 위주의 시장에서 만족하지 않고 비금융권으로 산업을 확장해 가고자 합니다. 현재 저희 비즈니스는 금융사 위주의 온프레미스 위주, 그러니까 서버 설치형 소프트웨어 위주의 시장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저희는 이것을 클라우드 베이스의 시장으로 옮겨가서 좀 더 많은 고객들에게 저희 제품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좀 궁극적으로는 저희는 현재 저희가 집중하고 있는 이 문서 처리 기술을 좀 더 확장을 해서 단순히 문서만 처리하지 않고 모든 형태의 비정형 데이터를 다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네, 저희 간단한 경쟁사 비교를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기존의 OCR 솔루션과도 경쟁을 하지만 사실은 기존의 OCR 솔루션들은 현재 시장에서 불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인식 성능에서 좀 한계가 있고요. 그리고 클라우드 베이스의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클라우드 베이스 회사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단순한 OCR 기술 하나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저희가 비즈니스를 하면서 필요한 기술은 문자를 인식 읽는 기술뿐만이 아니라 이 문서를 인식하고 그 프로세스를 자동화하는 전반적인 기술 모두가 다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부분에 좀 더 특화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바라보고 있는 시장은 현재의 시장은 금융권 OCR 시장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 부분에 만족하지 않고 국내 전체 시장 그리고 나아가서 글로벌 시장으로 확장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때까지 저희는 굉장히 많은 금융사와 협업을 해왔습니다. 주로 이런 스타트업 협업 프로그램을 저희는 이용을 하면서 그들과의 이런 협력 레퍼런스를 쌓아왔고요. 작년 대비해서 올해 저희는 매출 규모로는 두 배 정도 성장을 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이보다 훨씬 크게 성장을 하고 더불어서 클라우드 베이스의 소프트웨어 플랫폼으로 영역을 확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팀입니다. 저희 팀도 올해 많은 성장을 했습니다. 규모로만 보더라도 연초에 대비해서 벌써 한 2.5배 정도 크게 늘었고요. 대부분의 인력이 이제 AI 위주의 개발자 중심의 조직이었다면 이제는 이제 비즈니스에도 되게 특화된 인력들도 많이 영입이 돼서 활발히 사업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저희가 이제 이렇게 국내 비즈니스에서 이런 인공지능 기술로 기업들의 업무 프로세스를 혁신을 일으키는 1등 기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로민의 강지용 대표님이었습니다. 두 번째 발표 기업은 메인테인입니다. 폐기물 분석 및 매칭 솔루션을 개발하여 경제적이고 지속 가능한 폐기물 처리 솔루션을 제공 중인 메인테인의 김유석 대표님을 환영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메인테인입니다. 여러분 앞에 가지고 계신 페트병 어떻게 재활용되는지 이제 언론에서 많이 보셔서 잘 아시죠?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손에 쥐고 계신 스마트폰 이걸 만드는 제조 공장에서 나오는 폐기물들은 어떻게 재활용되는지 혹은 처리되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저희는 전국에 있는 폐기물 공장들을 방문하면서 아 이렇게 다양한 폐기물이 있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됐는데 실제 그런 삼성전자나 이런 공장에서 발생되는 벌크 폐기물들은 이런 형태로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폐기물들이 어떻게 더 재활용될까? 어떻게 하면은 더 저렴하고 그리고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하게 재활용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저희가 POC를 해봤는데요. 생각보다 성공적으로 이런 폐기물들을 분석해서 어떤 공정에 매칭하면은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그리고 저희 솔루션을 현재 사용하여서 서비싱하고 있습니다. 아까 브로나인이 잠깐 설명해 주셨던 그 충전기 시장 생소한 부분처럼 저희 폐기물 시장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1년 동안 한국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평균 배출량은 약 1억 8천만 톤인데 그 중에 상당 부분이 사업장 폐기물, 아까 공장에서 나온다는 그런 보여드린 폐기물이 이쪽에 속합니다. 근데 저희가 가고자 하는 그 고투마켓은 바로 배출 시설계 폐기물인데요. 이런 폐기물의 전반적인 그 배출량은 매년 큰 폭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GDP의 성장,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하여튼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타겟팅하고 있는 폐기물 배출 시설계 폐기물은 전체 폐기물이 성장하는 것 속에서도 가장 큰 폭의 성장세를 지난 5년 동안 보여왔습니다. 이렇게 성장하고 있고 그리고 배출량이 늘어나고 있는 폐기물 시장이 처리 시장에 어떤 효과를 가져왔는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에서 17년까지 매립 비용이 어느 정도는 일정했습니다. 1톤의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6만 원 정도가 소요된 반면 2017년부터 꾸준히 증가해서 올해는 1톤의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20만 원
1톤당 20만 원 이상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바기닝 파워가 큰 업체들도 큰 폭의 폐기물 처리 비용 상승을 감내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거에 멈추지 않고 또 2018년 시행된 자원순환법에서 폐기물 처리 부담금이라는 매립세 혹은 소각세 개념의 제도를 도입해서 폐기물 배출업자의 그 부담은 날로 커져갔습니다. 또한 내년 ESG 경영이 본격적으로 도입되는데요. ESG 지표들 중에서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폐기물입니다. 얼마나 폐기물이 한 업체에서 배출되었고 그리고 얼마나 재활용되었고 매립되었는지에 대한 평가를 서스틴베스트나 많은 다른 기관들에서 정량적인 지표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폐기물의 재활용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폐기물 배출업체는 우리가 조금 더 경제성 있게 폐기물을 재활용하면 좋겠는데 어떤 좋은 업체가 없을까라는 고민이 있고 그리고 또한 폐기물 수요업체 입장에서는 우리가 원자재를 폐기물로 대체하고 싶은데 원자재만큼 퍼포먼스가 나올까? 꾸준히 공급 가능할까? 성분은 어떨까라는 이런 페인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반증해 주는 것처럼 21년도에도 조금 더 경제적으로 처리해 주겠다라는 업체에 폐기물을 맡겼는데 방치 폐기물로 전락하는 사례들도 있죠.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시장의 페인 포인트들을 저희 솔루션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겁니다. 저희 리사이클링 플로우는 여러 곳에서 산발적으로 소량으로 발생된 폐기물들은 각각 개별로는 재활용이 어렵지만 한 곳으로 모아서 믹싱하거나 간단한 공정을 거치게 되면은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소량 운반으로 반입된 폐기물들은 대량 운반을 통해서 최종 수요처로 인계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운반 비용의 절약 그리고 매립이 아니라 재활용 코스트를 통한 그 수익성이 훨씬 증가된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역별로 파트너를 맺고 있는 중간 처리 업체들과 이런 폐기물의 반입 그리고 반출 그리고 다른 매칭 서비스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솔루션은 환경부 그리고 공단 그리고 전국의 200개 정도에 달하는 지자체에서 모은 공공 데이터와 그리고 대형 플랜트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배출 데이터 그리고 어떤 대형 플랜트에서 수요하는 폐기물들의 스펙들을 모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데이터들은 세 개의 모듈, 폐기물 분석, 그리고 평가 모듈, 그리고 역라우팅 모듈에 사용되어서 저희 솔루션에 사용되게 됩니다. 저희는 샘플을 채취해서 분석한 다음에 여기에는 어떤 물질이 있구나라는 걸 프로파일링을 하고 이것을 저장해서 그 추가로 분석한 다음에 이 폐기물의 시장 평가를 했을 때 어느 정도 비용에 처리될 수 있다. 그리고 안정성은 어떻게 된다. 그리고 어느 처리업체에서 처리될 수 있고 운송은 어떻게 하면 어떤 루트로 할 수 있겠다라는 것들을 현재 저희가 도출해내고 있습니다. 저희는 21년도에 9개의 자원 수요 고객을 확보했습니다. 구리, 니켈, 그리고 아연과 같은 고객들을 확보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출원했던 특허 중에 폐기물 처리와 매칭에 관련한 특허를 등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저희 현재 내부에서 사용하고 있지만 나중에 외부 플랫폼화 할 수 있는 폐기물 종합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또한 론칭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폐기물 처리 파트너를 추가로 영입할 예정이 있고 그리고 일부 지금 재활용이 파트너를 통해서 아직 되고 있지 않은 폐기물들을 위해서 중간 재활용 업체를 인수해서 저희가 POC 하던 것을 저희 명의로도 한번 재활용률을 높여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은 저 폐기물 업계에 있었고 미국에서 공부를 한 저 김유석을 비롯해서 정책 매니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개발자, 그리고 신소재공학자, 폐기물 연구원 등으로 약 10명 정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재활용하는 저희 많이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메인테인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다음 발표 기업은 스타키퍼입니다. 농가와 투자자가 함께 성장하는 가축 투자 플랫폼 뱅카우를 개발하여 제공 중인 스타키퍼의 안재현 대표님을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따뜻한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내 소가 캐시카우가 된다. 스타키퍼 대표 안재현입니다. 여러분 다들 소 팔아서 자식 대학 보낸다는 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런 소가 우리나라 농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재산과 그리고 투자의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저희는 뱅카우 서비스를 운영하고 농가와 투자자를 연결하는 데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쇠고기 시장은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1인당 쇠고기 소비량이 GDP가 증가하면서 직접적으로 오르고 있고요. 근데 반면 한우의 생산량은 10년 전과 비교해봐도 사실 크게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이해가 안 되실 텐데요. 소비가 성장하는 시장에서 사실 생산도 따라서 올라가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매칭이 안 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발견했습니다. 바로 그 이유는 농가가 겪고 있는 자본자들의 어려움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총 농가는 9만 농가이고요. 그중에 80%의 농가가 중소규모의 농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강원도 농가를 방문해봤었을 때는 비어있는 농가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경기도 농가를 방문했었을 때는 한 35%에서 40%만 쓴 농가도 많았습니다. 이렇게 생산을 할 수 있어야 되는 환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가는 생산을 할 수 없는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뱅카우를 통해서 저희는 생산자랑 그리고 시장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소비자를 연결해서 자본 조달의 연결의 포인트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는 곧 투자자가 되어 송아지 비용을 투자하고요. 그리고 농가는 가지고 있는 시설에서 그 송아지를 사육하면서 필요한 사육비를 부담합니다. 이렇게 소가 다 자라서 이제 한우로 그리고 큰 소로 경매가 된다라고 하면 농가랑 투자자랑 투자한 비중에 따라서 예를 들어 400만 원 투자하고 400만 원 투자한다라고 하면 이 소가 1000만 원에 낙찰된다라고 하면 100만 원씩 수익을 나눠가는 모델이고요. 반면 600만 원에 낙찰된다라고 하면 100만 원씩 손실을 나눠가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단순 P2P 대출 플랫폼이 아니라 농가랑 투자자랑 함께 투자한 수익뿐만 아니라 손실도 공유하면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농가는 뱅카우를 통해서 투자로부터 자금을 유치하고요. 이 자금으로 사역 주수를 늘려가지고 규모화된 경제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생산비 부담을 낮추면서도 생산량을 증대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반면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투자하기 어려웠던 시장, 즉 여러 가지 물리적인 제약으로 인해 투자하기 어려웠던 20조 원의 사육업 시장에 쉽고 간편하게 투자할 수 있습니다. 한우 한 마리만 사육한다라고 해도 송아지 비용부터 시작해서 토지, 방역, 축사, 네트워크 등 여러 가지 시설이 필요한데요. 저희는 이 단계를 뛰어넘어서 농가의 가축에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것에 포인트를 맞추고 있습니다. 한우 사육업 시장은 아직도 큰 가능성을 품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10년간의 경매가랑 그리고 비용을 분석을 해봤었을 때 한우 한 마리당 수익률은 19.7%입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수익 구간이 1등급 이상 출현하는 확률 자체가 88.8%로 여러분들에게 안전한 투자 수익처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여러분들 마음대로 어떻게 어느 개체의 한우에 투자할 수 있는지 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매달 매달 투자하면서 그거에 대한 리턴을 매달 매달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 뱅카우는 데이터의 활용을 통해서 농가랑 투자자를 연결하면서 그 부분 안에서 신뢰를 얻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먼저 농가는 농가의 사양관리 정보랑 그리고 펀딩받을 한우 정보를 제출하고요. 소비자는 이를 보고 구매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때 뱅카우에서는 이 소가 언제 태어났는지 그리고 어디서 그리고 누구에게 길러지고 있는지 뿐만 아니라 유전 능력에 따른 스펙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공공 데이터 그리고 통계 데이터 등 산발적으로 퍼져 있는 데이터를 저희가 활용해서요. 고객에게 알기 쉽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 후에도 농가는 지속적으로 성장 과정에 대한 정보를 업데이트하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서 초음파 그리고 사진, 그리고 중량, 이미지 등의 수치를 통해서 성장 과정을 직접적으로 트래킹할 수 있습니다. 사육이 완료되면 농가는 뱅카우에 출하를 신청하고요. 이러한 출하를 바탕으로 저희는 경매를 진행해서 판매된 손익을 생산자랑 그리고 농가에게 나눠주는 역할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산이 수익화되는 과정 또한 실시간으로 추적하며 자산의 경매 결과랑 비용 내역까지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뱅카우의 모든 서비스 단계는 축산물 1억 제하의 1억 데이터를 활용해서 투명성이 확보된 상태에서 진행이 되고요. 가축재해보험 등의 안전장치를 통해 투자의 안전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매일매일 열리는 도축형 매장에서 10만회를 내든 100만회를 내든 1000만회를 내든 100% 판매가 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투명성 그리고 안정성, 황금성 때문에 한우라고 하는 실물 자산을 투자 자산으로 올릴 수 있다고 판단이 돼서 뱅카우를 고안하게 됐습니다. 저희는 근본 KDB 프로그램을 통해서 비즈니스 컨설팅부터 시작해서 마케팅까지 자문을 받아서 자체적으로 서비스를 발전시켜 나가고 사업 구조를 검증해 나가면서 팀이 발전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저희가 서비스를 자체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런칭에 성공하고 5개월 만에 저희가 펀딩의 규모 자체를 늘려가면서도 펀딩 기간을 축소를 할 수 있었고요. 지금 현재 5차 펀딩까지 얼마 전에 끝났고요. 그래서 그런 현재 유저는 만 명을 넘어선 상황입니다. 1차와 2차 펀딩, 3차 펀딩까지 MZ세대를 어찌 보면 그 조각 투자에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4차, 5차부터는 MZ세대뿐만 아니라 3, 4, 50대가 주를 이루면서 투자의 한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이러한 소비자뿐만 아니라 여러 투자사의 사업성을 인정받아서 첫 투자임에도 불구하고 22억의 투자금을 유치할 수 있었고요. 이러한 투자 유치를 통해서 향후 두 가지 포인트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에는 저희가 경기도랑 강원도 지역을 기업의 우수 농가를 대상으로 생산자를 확보하고 있었는데요. 이러한 부분을 한우의 주생산 지역인 전라도랑 그리고 경상도까지 내려가면서 저희는 네트워크망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서 공급의 다양성뿐만 아니라 퀄리티 상승까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서비스 채널 확대랑 마케팅 효율화를 통해서 투자자 유입 자체를 증대시키려고 하고요. 저희는 뱅카우를 통해서 한우의 가축자산 플랫폼 운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사업 그리고 생산자를 대상으로 한 사업까지 발전하면서 소비부터 생산까지 이어지는 밸류체인의 혁신을 이뤄낼 것입니다. 즉 생산자의 정보부터 시작해서 소비자에게 이게 판매되는 단계까지 정보가 이동하면서 내가 먹는 한우가 누가 키웠는지 그리고 어떠한 사료를 먹였는지 그리고 어떠한 유전자가 있는지에 대해서 신뢰성과 품질이 확보된 상태에서 식품의 안전성을 데이터를 통해서 제공하는 단계까지 발전을 하려고 합니다. 세상에는 여러 투자 플랫폼이 있는데요. 저희 뱅카우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면서도 선순환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플랫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스타키퍼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번째 발표 기업은 JJN 컴퍼니스입니다. 공정 제어 및 인공지능을 활용한 순환여과 스마트 향식 통합 제어 시스템을 개발한 JJN 컴퍼니스의 전정호 대표님을 큰 박수와 함께 무대 위로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스마트 향식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 해양 엔지니어링 전문기업 JJN 컴퍼니스의 전정호입니다. 우리나라의 어촌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심각한 인구 감소를 겪고 있고 기후는 변화하고 있고 오염도 심각해지고 있죠. 이대로 계속된다면 한 25년쯤 지나면 우리나라 어촌의 80%는 소멸하게 될 겁니다. 전체 어가 경영비의 약 40%를 차지하는 사료비와 인건비는 지난 10년 동안 5배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매달 약 1000만 원의 전기료를 내고 있는데 이게 지금 농업용 전기라서 망정이지 산업용 전기로 바뀌게 되면 요율이 바뀌게 되면 경영 상황은 더 악화되겠죠. 그래서 저희는 사료, 인건비 그리고 에너지와 관련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시스템은 공정제어와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사료를 전략하고 자동화를 통해서 인건비 인력의 필요를 축소시키고 또 에너지 효율을 개선합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육상 양식장이 적용하는 방식은 유수식이라는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외부의 바닷물을 끌어와서 양식장에 공급하고 그 물을 그대로 배출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바닷물이 뭐 고수온이 발생했거나 홍조가 발생하면 양식장에 있는 물고기도 다 폐사를 합니다. 지금처럼 추운 겨울에는 바닷물을 데워서 양식장에 공급했는데 그 데워진 물도 그냥 버립니다.
그리고 밖에 있는 물을 다시 데워야 되죠. 근데 저희의 시스템, 트라이앵글 시스템은 순환역화라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양식장에서 발생한 물을 버리지 않고 다시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때 물고기가 만들어낸 배설물, 그리고 대사 과정에서 발생한 암모니아와 같은 성분은 물고기에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여과, 이런 부분은 여과를 하고, 그리고 또 물고기가 성장하는 데 따라서 필요한 환경이 있을 겁니다. 온도가 필요할 테고 산소가 필요한데 이 부분을 완벽하게 자동적으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럼 물고기의 컨디션은 어떻게 측정을 할까요? 현재 우리나라는 대체로 수조에 있는 물고기를 뜰 채로 떠서 크기를 재고 무게를 재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시스템에 넣을 수가 없어서 저희는 비전 AI 기술을 통해서 물고기의 생체 정보를 측정하고 이 크기와 질량에 맞는 물고기에게 가장 정확한 환경이 무엇인가를 예측해낼 수 있습니다. 저희의 기술이 다른 기술과 약간 다른 게 있다면 그렇게 예측되고 도출된 데이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저희의 순환효과 시스템이 자동으로 제어할 수 있게 연동된다는 점입니다. 순환효과 방식은 물이 부족한 사막이나 고원, 남극과 같은 극한 환경, 뭐 일본처럼 오염된 바다가 있는 곳에서도 물고기를 기를 수 있는 방식인데 현재 연평균 약 15% 이상의 빠른 성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육상 양식에서는 굉장히 각광받는 방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에 반해서 우리나라에는 아직 이 순환역화라는 시장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정책적인 변화가 있었고 또 이 순환역화라는 기술을 더욱 개발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순환역화라는 시장이 우리나라에서도 앞으로 10년 동안 굉장히 빠르게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굉장히 쟁쟁한 경쟁사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순환효과라는 시스템은 연어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대규모 양식이 완벽하게 세팅된 유럽을 중심으로 굉장히 발달이 되어 있는데요. 문제는 유럽의 방식을 우리나라나 아시아에 그대로 적용하는 데는 문제가 몇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는 양식 규모가 굉장히 작습니다. 단위 양식장의 규모가 되게 작고, 그리고 어종도 비교적 따뜻한 어종이겠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해저 지질이 뻘이 많아서 여과 성능이 전혀 다르게 설계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어떤 환경적인 부분, 그리고 양식에 대한 노하우, 그리고 비교적 저렴한 설치비가 저희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의 시스템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원격 제어와 고장 진단이 된다는 점입니다. 그만큼 유지보수 관리비에 있어서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경쟁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나라 현재 문제를 겪고 있는 재래식 양식장을 순환효과로 개조하는 것을 먼저 저희의 비즈니스 모델로 삼고, 그리고 유휴 양식장 같은 경우에는 양식 산업이 굉장히 이제 하향세를 겪다 보니 양식장으로서 명맥을 이어가지 못하는데, 저희는 그 양식장을 저희가 직접 인수를 하고 저희의 기술로 생산된 물고기를 직접 판매하는 그런 전략도 가지고 있습니다. 순환역화 방식을 통해서 생산된 물고기는 우수한 품질이나 안정성을 인증받기가 유리하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규모 국가 사업이나 연구개발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차곡차곡 레퍼런스를 쌓아가고 있고요. 또 저희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약점 중에 하나는 인공지능에 대한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파트너십을 통해서 단점을 극복했습니다. 현재 저희는 올해와 내년까지 기술 개발과 실증을 통해서 다양한 고객 경험을 수집하는 데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시드 펀드레이징을 끝냈고, 그리고 올해 이제 프리A를 끝냈는데요. 그래서 2023년부터는 다양하게 수집된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본격적으로 판매를 통한 성장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25년까지 국내 시장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시장 점유율은 15%인데 이걸 달성했을 경우에 저희는 매출이 약 1000억 원에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끝으로 저희는 해양 플랜트에 특히 오일 앤 가스 공정 제어를 해왔던 엔지니어들 그리고 게임과 서버 개발을 오랫동안 해왔던 핵심 인력 5명을 포함한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다에서 뭔가를 제어하는 거라면 누구보다 저희가 잘할 수 있다고 자부하고 있고요. 이렇게 바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Journey to Joy라고 해서 열심히 즐겁게 일을 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저희와 함께하고 싶다면 언제든지 웰컴 온보드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JJN 컴퍼니스의 발표였습니다. 마지막 발표 기업은 프리즘 39입니다. 전문 투자자 및 기관의 퀀트 투자를 위한 B2B 금융 데이터 플랫폼을 개발한 프린즈 39의 김현용 대표님을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글로벌 금융 데이터 플랫폼을 서비스하는 프리즘 39의 대표 김현용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은 직장 경험을 갖고 계실 것 같은데요. 보통 8시간을 하루에 근무하죠. 혹시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아, 오늘은 5시간만 일하고 싶다. 혹시 매일 5시간만 일하시면 어떨 것 같나요? 불가능할 것 같나요? 저희는 그런 불가능함에 도전하는 회사입니다. 저희는 자동화를 통해서 매일 고객 여러분들께 3시간을 돌려드리고자 하는 프리즘 39입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은 파이낸셜 데이터 업스라고 해서 금융 데이터 처리를 자동화합니다. 금융 투자기관들이 데이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좌측 오른쪽에 있는 것 같은 이제 로우 파이낸셜 데이터를 정제해서 가치 있는 금융 투자용 데이터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 과정이 상당히 수작업이 많이 요구되고 저희의 기술이 바로 이러한 과정을 자동화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자세히 보시면 현대 기관 투자자는 보통 데이터를 기반으로 투자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데이터 판매자에게서 데이터를 구매하면 데이터베이스를 받는데 데이터베이스는 불행하게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형태가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사를 다들 해보셨죠? 근데 만약에 포장 이사를 안 한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거실에 이삿짐 박스만 한가득 쌓아놓고 센터분들이 다 가셨어요. 그 상태가 바로 이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저희가 이제 저녁에 밥도 해먹고 뭐 이불도 꺼내야 되고 내일 출근할 때 옷도 필요한데 이제 그런 짐 정리한 작업이 필요한 거죠. 센터 전문가분들이 아니면 정리하는 데만 수일이 걸리고 보통 몸살 나죠. 그런 수작업을 하고 싶은 분들 아마 안 계실 겁니다. 데이터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아닌 경우에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전처리할 때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이때 이 데이터, 지저분한 데이터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추출하고 사용 가능한 형태로 바꾸는 기술이 바로 데이터 매니지먼트 기술인데 저희는 이런 기술을 바탕으로 자동화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현재에는 수작업으로 또 수동적으로 작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매일 평균 3시간씩 데이터 작업이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수작업의 원인이 이분들이 마주한 데이터 환경의 낮은 효율성과 낮은 품질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현업 투자자분들의 인터뷰에서 이러한 것이 사실인지 확인을 해봤는데 사실로 확인이 됐고 나아가서 이러한 낮은 데이터 환경 품질 또 효율성이 이분들의 투자 수익률에 직접적으로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이러한 문제가 단순히 이분들의 업무 시간을 늘리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이분들의 고객인 그분들의 투자 수익률까지 낮출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문제를 프리즘 스튜디오라는 금융 데이터 처리 자동화 플랫폼을 통해서 SaaS로 해결을 해보고자 합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도입한 이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서 데이터 업무 시간을 최대 98% 단축할 수가 있고 데이터 품질은 8배 향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숫자로 환산해 봤을 때 근로자 1인당 연간 780시간을 절감할 수가 있고 또 이분들의 연봉을 고려했을 때 연간 한 분당 12만 불을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숫자 너머에 있는 잠재력을 본다면 더 큰 투자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이 프리즘 스튜디오를 구성하기 위해서 파이낸셜 데이터 업스라는 기술을 사용하는데 이 기술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고 저희는 세 가지 영역에 대해서 다섯 개의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 매니지먼트로서 아까 설명드린 대로 원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가공해주는 기술입니다. 두 번째는 이 가공된 데이터를 가지고 투자자가 자신의 투자 아이디어를 구현하고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업무들을 효율적으로 도와주는 데이터 애널리틱스 기술이 있고요.
또 이런 데이터 전반적인 환경에 사용 편의성을 높여주는 데이터 익스피리언스 기능이 있습니다. 바로 이 세 가지 기술이 합쳐져서 데이터 자동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저희가 이 프리즘 스튜디오라는 제품을 들고 들어갈 이 시장의 규모는 국내 금융 데이터 플랫폼 시장 기준으로 연간 1,080억 원 규모고 사용자는 잠재적으로 6,000분 정도가 계십니다. 저희는 바로 글로벌로 확대할 생각이고 이 경우에 시장 규모는 연간 6조 3천억 원 정도가 됩니다. 유저 수는 35만 1,000명 정도가 있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자동화한 데이터 환경에서 이분들이 데이터를 쉽게 쓸 수 있게 되면 데이터를 더 많이 쓸 거고 또 데이터를 더 잘 분석하기 위한 고도의 머신러닝 모델 컨텐츠들을 수요로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시장을 확대해서 머신러닝 금융 모델 컨텐츠 시장까지 진출하려고 하고 이렇게 확대되는 경우에 부가가치가 2.5배 정도 증가하고 이 시장 규모를 15조 이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국내 또 센 마켓까지는 시장 규모가 작다고도 볼 수 있지만 글로벌 금융 데이터 벤더들의 영업이익률을 보면 포브스 2000대 기업의 7배에서 10배 정도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매출이 아니라 수익 규모로 보면 이 시장은 상당히 큰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시장에서 잠재적으로 세 가지의 유사한 서비스를 목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자동화에 필요한 23가지 모두 기능을 갖추고 있고요. 하지만 유사한 서비스들은 많은 기능들이 유실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서 저희는 자동화를 할 수가 있지만 유사 서비스들은 자동화가 불가능한 상태고 저희는 이러한 경쟁 우위를 통해서 시장에서 선점을 하려고 합니다. 고객분들이 저희 제품을 보실 때는 월 구독형 세스로 보실 겁니다. 저희는 세 가지 플랜을 제공할 거고요. 그래서 베이직 플랜은 대학기관과 같은 이제 연구소들, 스탠다드 플랜은 이제 증권사들, 그다음에 프로 플랜은 자산운용사나 헤지펀드를 타겟하고 있고요. 고객분들은 기존에 이제 선호하시는 데이터 판매자에게서 데이터를 구매하시고 독립적으로 저희 플랫폼을 도입하시면 데이터 업무를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작년 말에 법인을 세웠고요. 약 12억 원 정도의 자금을 확보해서 열심히 개발을 진행 중입니다. 현재 베타 서비스 개발까지는 완료가 돼서 내년 1분기까지는 베타 서비스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베타 서비스 대상자는 국내외 증권사, 자산용사, 대학 등입니다. 향후의 성장 계획은 내년 2분기에 정식 서비스를 런칭하는 것이 목표고 그 이후에는 2분기는 3분기 중에 후속 투자를 유치하는 것이 목표로 있습니다. 또한 3분기에는 해외에 서비스를 런칭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저희 프리즘 39에는 유능한 인재들이 많이 모여 있고요. 글로벌 금융회사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은 바라서 저희가 이 자동화에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전에 악사라는 보험회사에서 금융 데이터 분석 프로세스를 전부 자동화하는 툴을 개발한 경력을 갖고 있고 저희 기술팀장님은 S&P라는 글로벌 금융 데이터 벤더에서 미국이나 APEC을 대상으로 데이터 컨설팅을 하시던 분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 이제 합류하실 모델 팀장님은 홍콩의 금융권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이제 기여한 분이 되겠습니다. 저희 기술 고문으로는 서울대학교 데이터 마이닝 센터의 조성준 교수님이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프리즘 39의 발표였습니다. 마지막 세션 다섯 개 기업 발표를 모두 마쳤습니다. 3부 발표를 하셨던 로민, 메인테인, 스타키퍼, JJN 컴퍼니스 그리고 프리즘 39 대표님들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예, 그러면 심사위원님들 질의 부탁드립니다. 예, 저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로민 대표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지금 이제 OCR를 이용한 아무튼 이제 그 서류를 이렇게 이제 정리하는 뭐 이렇게 표현을 했긴 했지만 그러니까 이제 저 궁금한 거는 이제 현재 지금 이제 환경 자체가 이제 이런 패드라든지 아니면 스마트폰이라든지 클라우드 환경이 되면서 결국은 이게 페이퍼리스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결국 또 요즘 금융회사나 이런 회사들이 다들 디지털 트랜스폼으로 다 이제 변환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저희의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살아남을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저는 좀 우려스럽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기 스타키퍼 대표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거는 결국은 이제 이게 투자자들이 결국은 이제 그 농장을 신뢰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정말 잘 기를 수 있는 곳인지 아니면 그 농장이 자금적으로 문제가 없는 곳인지 잘 아시겠지만 사실 이제 국내 축산 농가들이 워낙에 상황이 안 좋은 데들이 많다 보니 결국은 사료회사들이 대부분
여신으로 사료를 주면서 다 담보로 그런 생물들을 다 잡고 있는 이런 케이스들이 많은데, 사실 이제 그러한 상황에서 이게 정말 좋은 목장들을 갖다가 저희가 어떤 식으로 지금 현재 소싱을 하고 계신지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아, 네.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저희가 현재까지 해온 비즈니스 경험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저희가 해결하는 문제에서 OCR은 하나의 요소 기술일 뿐이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다루는 문제들은 어떤 이미지 형태의 문서를 일단 텍스트로 변환하는데 OCR이 사용이 되고요. 그 텍스트가 변환이 된 상태는 일종의 전자문서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 전자문서에서 또 원하는 정보를 식별을 해내고 그걸 정형화시키는 쪽은 그냥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은 이제 OCR과는 완전히 무관하고, 설사 이제 OCR이 이제 점점 안 써지는 이런 추세에 있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영역은 여전히 전자문서로 넘어갔다고 하더라도 계속 존재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결국은 더 커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스타키퍼의 안지현입니다. 말씀해주신 이제 농가의 크레디빌리티 부분을 어떻게 확인하느냐라고 물어봐 주셨는데요.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리스크리닝을 통해서 농가의 일단 신용 평가를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농가의 규모와 그리고 현재 토지 안에서 잡혀 있는 근저당 같은 것을 우선적으로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소비자한테 직접적으로 판매되는 소 같은 경우에는 사료회사에서 현물 공정을 잡은 부분이 없이 판매될 수 있도록 저희가 중간에 체크를 또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 서비스에서는 농가가 키 석세스풀 팩터입니다. 그래서 그 키 석세스풀 팩터를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는 저희뿐만 아니라 저희 협업사인 사료업체나 아니면 사료 딜러들을 통해서 매일매일 그 농가가 어떤 그 지급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농가를 통해서 어떠한 그 소가 나오고 있는지를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소의 퀄리티라고 하는 것들은 이미 데이터를 통해서 공공적으로 그 농가가 어떠한 생산득을 만들었는지, 그리고 어떠한 사료를 쓰고 있는지는 공공적으로 저희가 다 볼 수 있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 농가가 신뢰할 수 있는 농가인지는 사실 정성적인 요소가 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미 거래하고 있는 사료업체를 통해서 우수 농가를 발굴하는 데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로민의 강지웅 대표님한테 질문이 있는데, 저희 고객사들이 이제 지금은 금융계 쪽에, 그래서 저희가 온프레미스로 서비스를 구축을 해줘서 하고 있는데, 저희 가금 구조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해요. 저희가 그 솔루션을 구축을 해주고 뭐 라이센스 피를 받는 그런 형식인 건지, 앞으로는 클라우드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뭐 예를 들면 보험사에서 뭐 클레임 건당, 뭐 쿼리 건당 이런 식으로 가금 구조를 할 계획을 갖고 계신 건지 궁금하고, 그리고 저희 스타키퍼는 그 어떻게 보면은 한우라는 자산을 이용을 해서 투자 플랫폼 하는 되게 재밌는 서비스를 하고 계신데, 그 저희 팀 소개가 생략이 돼 있던 것 같아서 그 어떻게 이런 사업을 하게 되셨는지랑 그 저희 팀이 왜 이런 사업을 되게 잘할 수 있는지, 팀의 경쟁력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아, 네. 일단 저희 현재 수익 모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저희는 기본적으로 금융권 같은 경우는 폐쇄망에서 동작을 하기 때문에 클라우드 방식은 아니고요. 온프레미스 방식이고, 그래서 초기 도입비를 좀 크게 받고 그냥 연구 라이센스를 드리는 방식이고요. 단위로는 이제 GPU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GPU 단위 라이센스를 부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저희가 장차 하고자 하는 영역은 클라우드 방식으로 갔을 때는 사실 시장이 좀 달라진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주로 고객군이 금융권에서 이제는 이제 비금융권으로 넘어갔을 때는 이제 건당 가금 체계로 갈 예정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어렸었을 때는 이제 한우와 함께 자랐고요, 농가에서. 그리고 학교를 마치고 왔었을 때는 종합상사에 들어가서 미국산 쇠고기를 오랫동안 수입을 했었습니다.
7년 정도 세계 생산자들을 발굴해내고 그리고 수입하는 역할을 많이 했고요. 그 사이에서 제가 느낀 점은 외국에서는 생산자들이 투자를 받아서 생산력을 확대하고 수출하는 일들이 굉장히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안에서 제가 있는 기간 동안에도 많은 농가들이나 많은 생산자들이 직접적인 수출을 이뤄내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한우라고 하는 자산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것을 활용하고 있는 기반 자체가 약하다는 부분을 좀 파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사업에 뛰어드는 가장 큰 계기는 국가의 자산인 한우를 보고 뛰어드는 게 아니라요. 앞으로 우리가 변하지 않는 자산인 이 육류를 보고 그리고 그 육류 안에서 우리나라가 이 자산이 세계적으로 진출할 수 있다는 모습을 보고 뛰어들었고요. 그리고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축산 전문 경영진과 그리고 법률 그리고 기술 전문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밸류체인의 연결과 확대에 특화되어 있는 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가축 투자 플랫폼을 만들어내는 것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그것을 밸류체인으로 확대해 나갔었을 때 유통부터 시작해서 생산자 공급 사업까지 연결할 수 있는 역량이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메인테임 J&J 컴퍼니 프리즘 30그렇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인테임은 저희 본 보유 기간 동안에 원래 그 크라우드 그러니까 폐기물 어떤 중개 매칭 솔루션이었었다가 좀 약간 방향성 피봇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관리 폐기물 관리에 대해서 기존의 중개와 어떤 부분들이 어떤 우리 플랫폼이 기능적으로 추가가 되는지를 한번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일단 B2C 회사로 처음에 시작했었었는데 근데 이제 B2B로 왔고 B2B에서도 이제 중개를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페인 포인트가 이제 중개를 하더라도 이제 중개권이 오랫동안 지속되려면은 이 지속적으로 계약 기간 예를 들어서 1년 동안의 폐기물 처리 계약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이 계약 기간 중에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혹은 매일 발생되기도 하는 이 폐기물들의 성분, 성상들을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거를 저희가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폐기물이다 보니까 퀄리티 컨트롤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되고 이 폐기물이 도착했을 때 그 처리 업체 도착했을 때 이 사용을 못 한다라는 경우가 한 달 정도는 괜찮다가 두 달째, 세 달째 일어나는 경우가 왕왕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피봇한 거는 중간 이런 퀄리티 컨트롤을 담보할 수 있는 중간 처리 업체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이곳에 여러 가지 다른 폐기물들,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다른 폐기물들을 반입해서 이것을 가공해서 내보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배출 업체 컨설팅이나 아니면은 이제 과금을 그 연간 계약 수수료를 과금했던 곳에서 좀 변경해서 이제 지금은 처리 업체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현재 그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그 J&J 컴퍼니스 전 대표님. 그 현재 지금 이제 그 순환여가 스마트 양식 쪽으로 지금 황금 광어 이런 쪽 양식장에 많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지금 뭐 광어 양식장 말고도 양식장의 종류가 되게 다양한데 현재 타겟 시장과 이후 이제 시장 확대 어떤 식으로 어떤 양식장으로 나아갈 것인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지금 이제 앞으로 2년간 조금 집중하고 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는 첫 번째는 우리나라에서 주로 양식되는 어종 그리고 앞으로 각광받게 될 어종에 대한 이제 비전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 그리고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완벽하게 자동화된 순환여과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현재 저희가 강원도 춘천에 이제 연어 연구하는 곳 그리고 제주도의 광어 양식장 그리고 오늘 이제 통영의 참돔을 연구하는 그 가두리 해상 가두리 육상이 아니라 해상에 이제 설치를 하고 데이터를 컬렉션 할 건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상표를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누군가가 난 BBC 치킨집을 차리고 싶은데 우리 땅은 여기 뭐 100평이고 어디에 있습니다 라고 하면 저희가 거기에 최적화된 솔루션을 드리고 다른 분은 어디 또 다른 곳에서 뭐 페리카나 치킨을 하고 싶다고 하시면 거기에 최적화된 이제 전반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걸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주도 광어뿐만 아니라 연어와 관련된 곳에 또 설치를 했고 그리고 오늘 참돔 쪽에 설치를 했고 지금 내년에
국내에 이제 몇 개소가 지금 확보가 되어 있고요, 추가로. 그리고 내년에 이제 1월에 해외 전시회를 참가를 하는데 거기에서 해외 쪽 실증과 데이터 컬렉션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내후년부터 본격적으로 판매를 하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프리즘 39 김윤영 대표님. 그 어쨌든 저희 현재 저희 타겟 시장은 SaaS 모델을 퀀트 투자하는 회사에 제공을 하는 형태로 저는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럼 어떤 식으로 이제 SaaS에 대한 어떤 비용을 받는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저희 요금제는 사용량에 상관없이 선택하는 플랜에 따라서 사용자 한 명당 1개월간의 요금을 이제 징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구자들을 위한 플랜이 베이직 플랜으로서 이제 월간 5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증권사의 퀀트 리서치 팀을 위한 플랜이 이제 월간 100만 원. 그다음에 이제 자산운용사나 헤지펀드 이제 대규모로 실제로 운영을 하는 분들을 위한 이제 플랜은 150만 원 정도로 준비를 해두고 있고요. 각각에 따른 기능 차이는 이제 이 저희 세스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이제 구현할 수 있는 전략에서 어느 정도의 속도를 제공해드릴지, 그다음에 뭐 사용할 수 있는 뭐 데이터의 수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좀 한계를 두고 있습니다. 예, 이것으로 2021년 넥스트 라운드 클로징 데이 및 KDB 넥스트원 3기 데모 데이 일정이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자리를 지켜주신 참석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전한 귀갓길 되십시오.